연세대학교 화학과 이원영입니다. 먼저 기초연구 포럼에서 이렇게 발제를 할수 있는 기회를 주신 과기정통부와 한국연구재단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실질적으로 기초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의 입장, 그리고 연세대학교에서 연구처장 겸 산학협력단장으로 연구 관련 행정을 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대학의 연구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해서 제 견해를 발표하고자 합니다. 제 발표 내용은 먼저 우리나라 대학이 지금 직면한 외부 환경, 내부 환경, 그다음에 그 속에서 우리 대학들이 해야 될 역할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봤고요. 그다음에 기초 연구의 특성과 그 중요성을 좀 말씀드리고 우리나라 대학의 기초 연구 경쟁력 현황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기초 연구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우리 대학과 정부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우리나라 대학이 좀 직면한 환경을 한번 좀 살펴보면요. 지금 21세기 시대의 화두는 정보통신 기술 기반의 지금 차세대 산업혁명의 시대입니다. 뭐 다들 뭐 4차 산업혁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가장 큰 특징은 초연결 사회입니다. 뭐그 학술적인 용어로 하이퍼 뭐 커넥티드 소사이어티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는데요. 뭐 사람과 사람, 사람과 사물, 사물과 사물이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그런 이제 사회라고 볼 수가 이제 있겠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인간도 그렇고 사물도 그렇고 모두 다 진흥화되는 이제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이 뭐 눈부시게 발전을 하고 있고 그 결과를 우리가 지금 현재 예단하기 어려운 그런 우리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 우리가 지금도 이렇게 마스크 쓰고 발표를 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팬데믹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100년 전에 스페인 독감 이후에 지금 다시 100년 만에 우리가 이런 그 인류적인 전염병 시대를 맞이하고 있고요. 아마도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우리의 그 삶의 모습이 또 획기적으로 이제 바뀔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또한 이제 우리 인류가 정말 지속 가능하겠느냐라고 하는 그 핵심적인 문제는 지금 기후 변화가 있겠고요. 그와 동반된 이제 탄소 중립이 또 이제 시대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건 전 세계적으로 지금 다 같이 이제 고민해야 될 그런 시대적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것을 전부 종합을 해보면 지금 우리가 혁신의 시대에 이제 살고 있는데 혁신의 시대의 또 하나의 특징은 승자 독점의 시대가 된다는 것이 굉장히 또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우리 지금 뭐이 플랫폼 이 테크놀로지 그 사회에 살고 있는데 1등 아니면 최소한 2등은 해야 살아나갈 수 있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이제 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뭐그 웅크타트에서 그 유엔 뭐그뭐 무슨 기구죠? 뭐그 거기에서 이제 그 모든 기구에서 이제 선진국 지위를 이제 금년도에 인정을 받아서 그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명실상부한 이제 선진국에 이제 진입을 했습니다. 우리가 선진국에 진입하기까지는 사실 정부, 대학, 산업계의 노력으로 우리가 이제 패스트 팔로워 전략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목표를 정하고 그냥 뭐 단기간에 우리가 이제 그것을 이제 추격해 나가는 이제 그런 연구를 이제 했는데 이것으로는 우리가 이제 최초, 그러니까 승자 독점의 시대에서 우리가 살아남아갈 수가 이제 없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제 패스트 무버로 전략을 이제 현재 전환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대학이 과거에 이제 주입식 교육을 했다면 이제는 이제 패스트 무버 시대에서는 창의성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혁신 인재를 양성을 이제 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이제 사회를 보게 되면 요새 복지에 대한 그 수요가 아주 가파르게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내년 예산이 이제 600조라고 하는데요. 그중에 복지 예산이 뭐 30%가 40%가 뭐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그동안 이제 R&D 투자를 계속해 왔는데 이 연구비를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이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특히 제가 가장 심각하게 보는 건 뭐냐면 이제 학령 인구가 감소가 되고 있고 이제 등록금이 동결됨에 따라서 대학의 재정은 정말 뭐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상상 이상으로 어렵습니다. 제가 연세대학교 행정을 하면서 이제 뼈저리게 이제 느꼈는데요. 그 원인은 우리나라 이제 반값 등록금 등등을 통해서 12년 동안 그 대학 등록금은 이제 동결이 이제 됐지요. 심지어 뭐그 입학금도 이제 없어지고
실질적으로 등록금도 이제 이제 낮춰졌죠. 그다음에 학령 인구가 감소되면서 이제 모든 대학이 이제 생존 위기에 이제 처해 있고요. 만약에 그 생존 속에 살아남는 대학들도 재정의 악화로 인해서 현재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그 애써서 지켜온 대학의 연구 경쟁력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 자신도 회의가 될 정도로 굉장히 이제 걱정되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또그 속에서 문제점은 우리나라가 고등교육 정부 투자 비율이 전체 우리 대학교 예산 중에서 39.7%밖에 되지 않습니다. OECD 평균 66.2%에 비하면 고등교육에 투자하는 정부의 재원이 턱없이 부족하다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대학의 뭐그 교육뿐만 아니라 연구력의 그 경쟁 저하는 뭐그 앞으로 이제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예산만 들여다보게 되면. 그래서 요 자료를 보게 되면 지난 08년도에 우리가 7.4조 원에서 18년에 9.7조 원으로 정부의 고등교육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근데 그 10년 동안 우리나라 정부 예산은 두 배로 증가가 이제 됐습니다. 그래서 정부 예산, 총 예산 대비 고등교육 예산 비율을 보면 08년도에 4.0%에서 18년에 2.6%로 오히려 축소됐습니다. 우리나라가 자원이라고 하면은 인적 자원밖에 없는데 고등교육에는 우리가 예산 투입을 지금 못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7.4조 원에서 9.7조 원으로 실제로 늘었는데 그 늘어난 돈이 어디로 갔느냐 도대체. 다 학자금 지원으로 이제 갔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대학의 교육과 연구 경쟁력에 도움이 될수 있는 실질적인 고등교육의 투자 예산은 오히려 축소됐습니다. 10년 전에 7조 원에서 지난 18년 기준으로 5.3조 원으로 오히려 1조 7천억 정도가 이제 줄어든 이제 그런 안타까운 그런 이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나라, 그래서 이제 그 자료를 한번 좀 찾아봤더니요. 그 스위스 IMD라고 있죠. 그래서 국가 경쟁력하고 대학 교육 경쟁력 순위를 봤더니 우리나라가 25세에서 34세까지 고등교육 이수율은 세계 3위입니다. 그러니까 양쪽으로는 엄청나게 우리가 고등교육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은 21년 기준으로, 지난해 기준으로 세계 23위로 이제 그래도 향상이 이제 됐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고등교육 경쟁력은 전체 몇 개국을 평가했냐면 63개국을 평가했는데 그중에 우리나라가 거의 뭐 꼴등입니다. 55위를 이제 기록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학의 교육 경쟁력이 경쟁 국가들에 비해서 우리가 비교할 수 없을 수준으로 지금 경쟁력이 없다는 겁니다. 교육의 경쟁력은 곧 연구의 경쟁력과 이거는 뭐그 떼어놓을 수 없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주 원인은 이제 정부의 고등교육 재정 투자 부족이 저는 그 가장 큰 원인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대학이 제대로 역할을 다 하지 못한 뭐 그런 측면도 부인할 수는 없겠죠. 자, 그러면 이제 혁신시대에서 대학의 역할은 또 뭐냐? 이제 과거의 대학은 사실은 학문의 자유, 우리가 이제 그 호기심 기반 연구라고 해서 Curiosity Driven Research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학문적 호기심으로 우리가 연구를 이제 수행을 이제 했었는데 21세기에 들어서는 우리 대학이 학문의 자유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책임, 우리가 이제 Social Responsibility를 이제 부여하는 이런 시대로 바뀌었습니다. 심지어 기업들도 ESG 경영이라고 해서 환경, 소셜 리스폰시빌리티, 그다음에 거버넌스 이런 것들을 이제 강조하고 있는 이 시대에서 대학이 사회적 책임을 뭐 지는 것은 너무나 이제 당연한 거죠. 그래서 대학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연구를 통한 지식의 생산자, 교육을 통한 지식의 전달자, 여기에다가 추가로 지식의 확산을 통한 경제 사회 문제의 해결이라고 하는 이러한 그 우리 책임도 우리가 이제 갖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학이 과거에는 이제 학문의 자유를 통한 뭐 상아탑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기업가적인 대학, 그다음에 사회공헌 대학 이것이 이제 시대의 화두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이제 국가 R&D 체계에서 대학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을 따져보면 우리가 이제 대학은 기초 연구의 핵심 주체가 되겠죠. 그다음에 사회 문제, 지역 문제, 국가 문제, 글로벌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공공 R&D의 또 이제 핵심 주체가 되겠습니다. 고급 인력 양성의 또 주체가 되겠고요. 연구 성과를 또 우리가 이제 경제적 그 이익으로 가치로 우리가 또 이제 전환하는 이런 뭐 이런 역할을 우리 대학이 또 이제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유엔에서 반기문 총장이 그때 사무총장 할 당시에
그 국제사회의 그 국제사회가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 우리 인류가 풀어야 될 문제점들, 이걸 그 목표를 17가지를 이제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Sustainable Development Goal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17가지를 만들었죠. 그중에 보면 이제 과학기술 분야도 있고 인문사회 분야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BT, 뭐 ICT, NT 기술을 이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이런 분야에서 국제적으로 이제 선도적인 역할을 이제 해야 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선진국으로서의 의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아까 그 서론에도 기초연구 관련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제가 한 법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어떤 법이 있는지를. 일단 기초연구 진흥 및 기술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더라고요. 일명 기초연구법이 되겠습니다. 여기 기초연구를 어떻게 정의를 해놨냐면, 기초연구란 기초과학 또는 기초과학과 공학, 의학, 농학 등과의 융합을 통하여 새로운 이론과 지식 등을 창출하는 연구 활동을 말한다라고 법률에 정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연구재단의 기초연구 사업을 보면 자연과학, 생명과학, 공학, 의학학, ICT, 융합연구 이렇게 이제 구분이 이제 되어 있고요. 원천연구는 어떻게 정의가 되어 있냐면 보니까 기초연구와 응용연구의 교차 영역에 해당하는 연구로 장래 원천 기술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목표 지향적이고 전략적인 연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미션 오리엔티드 리서치라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대학 기초 연구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특성 및 중요성을 한번 살펴보면요. 기초 연구라고 하는 것은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불확실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연구 목표가 없거나 굉장히 불분명하기 때문에 시행착오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수한 연구 성과 도출에는 장시간이 소요됩니다. 즉, 기초과학은 그 축적의 시간이 이제 필요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관심과 이제 투자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기초 연구를 통해서 지식의 축적은 곧 핵심 원천 기술 개발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기초 연구에 강한 국가는 예외 없이 기술 이제 선진국, 선도국이 이제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 기초 연구의 성과가 상용화됐을 때는 굉장히 큰 이제 임팩트를 갖게 이제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모더나 사례를 한번 좀 말씀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 모더나 끝에 보면 RNA가 되어 있죠. 그 모더나라고 하는 회사의 이름은 Modified RNA라고 하는 그 명칭에서 온 건데요. 그래서 이 모더나의 요게 지금 백신이 이제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 mRNA가 있고 여기 이제 리피드 나노파티클이 이제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연구가 이제 그 상용화가 되기까지는 정말 많은 축적의 시간이 이제 있었습니다. 처음에 이 가리코 교수가 인공 RNA를 개발한 것이 1990년이고요. 그때부터 따지면 30년이 이제 소모가 된 거고요. MIT의 로버트 랭어 교수가 이 지질의 이 나노 입자를 만들었고 이것을 의학적으로 적용한 것이 이제 데릭 로우시 교수죠. 그래서 이 랭거하고 데릭 로우시가 같이 이제 스타트업으로 이제 만들어서 진 회사가 이제 모더나가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30년이라고 하는 기초 연구의 투자가 비로소 결실을 이제 본 예가 되겠습니다. 또 대표적인 또 백신 중에 하나가 그 아스트라제네카 지금 백신이잖아요. 이것도 결국은 이제 옥스퍼드 대학교의 기초 연구가 정부의 투자와 함께 엮여서 한 겁니다. 이 옥스퍼드 대학교의 굉장히 유명한 이제 제너 연구소라고 하는 것이 있죠. 이 제너 연구소도 옥스퍼드 대학교하고 영국 정부의 연구소가 파트너십으로 설립해서 이러한 굉장히 우수한 연구 성과를 이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 연구가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이런 이제 우리 사례로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이제 있겠습니다. 그럼 우리나라의 기초 연구 경쟁력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좀 살펴보면 연구 인력 우리가 우수한 연구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연구 인력이 있어야 되고요. 연구비가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제가 여기는 적지 않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연구자들이 연구를 할수 있는 인프라가 있어야 됩니다. 시설이 있어야 되고 연구자들이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되어야 됩니다. 행정 서비스가 뒷받침이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제가 그 객관적인 자료를 얻기가 어려워서 일단 다 뺐고요. 일단 연구 인력, 연구비, 그에 따른 연구 성과 현황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4년제 대학교 전체 교원이 7만 3천 명이더라고요. 그중에 이공계가 56%, 4만 1천 명입니다. 이게 전국 4년제 대학입니다. 근데 여기도 보시면, 이거 죄송합니다.
여기도 보시면 그 자연과학 쪽은 한 10% 되고요. 공학이 21%, 의학학이 21%인데요. 이 의학학에 특히 이제 사립대학의 의학학 분야가 많은데 이게 의과대학이 있는 그 교원, 그 실질적 의사들이 이제 교수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이제 많은 겁니다. 이 데이터에 좀 왜곡이 있는 이제 그런 현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공계가 4만 명 정도의 연구 인력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학원생을 보니까 석사과정이 약 7만 명, 박사과정이 약 3만 7천 명 정도 우리나라에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교원 1인당 박사 배출이 미국, 일본보다는 두 배가 많고요. 유럽의 영국이나 프랑스 이런 쪽하고 비교를 해보면 비슷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 박사 인력은 많이 배출하고 있는 이제 그런 국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자랑하고 있는 게 항상 국가 R&D 규모가 뭐 전 세계적으로 뭐 압도적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굉장히 많이 하는데 그 사실 팩트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19년 기준으로 89조 원의 총 연구 국가 연구 개발비가 투입이 됐고요. 이게 총액 기준으로 세계 5위고 GDP 대비 연구 개발비는 세계 2위입니다. 여기 쭉 보시면 미국, 중국, 일본, 독일, 한국. 이게 그래서 비율로 보면 GDP 대비 연구개발 비율은 4.64%로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이스라엘이 뭐 4.9%지만 국방 예산이 많아서 이제 그런 거고요. 그래서 이런 투입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나라가 그래도 지금 뭐 기술 선진국에 지금 도달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연구개발을 하지 않으면 우리나라 제조업 중심 국가이기 때문에 연구개발을 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 이제 되겠습니다. 재원별로 연구개발비 비율을 보게 되면 다 민간기업체 비율이 뭐 76.9% 압도적으로 높고요. 정부 공공기관에 투자하는 게 21.4%, 외국 재원도 1.6%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지난 10년간 정부 연구비 연평균 한 5% 이상 꾸준히 증가가 됐고요. 그래서 금년 21년에 예산 27조 원, 2022년 내년에 예산 통과된 거 보니까 9조 8천억, 거의 이제 30조 국가 R&D 예산, 정부에서 투입하는 예산입니다. 30조 시대를 이제 막아야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만큼, 그 정부 예산이 얼마큼인지 한번 봤더니 우리나라 내년 예산이 600조더라고요. 600조 중에 30조를 국가 R&D를 쓰니까 정부 예산의 5%를 R&D에 이제 쓰고 있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많이 투자를 해봤더니 역시 과기정통부가 뭐 압도적으로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산업통상자원부, 방위사업청이 예로 세 번째 교육부, 중소벤처기업부 이렇게 다섯 개 부처가 제일 연구비 규모가 많은 걸로 나타났고요. 그다음에 연구 수행 주체별로 연구개발비 집행을 얼마만큼 하고 있는지를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업이 압도적으로 이제 높고요. 공공연구기관이 10조, 대학이 한 7조 정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연구기관과 대학이 쓰는 그 연구개발비가 한 17조 정도 되는데요. 삼성전자의 연간 R&D 비용이 지난 20년에 보면 21조입니다. 그러니까 대학과 정부 추천기관의 모든 R&D비를 합쳐도 삼성전자보다 이제 작은 이제 그런 그 상황이고요. 국가 연구개발비 자체만을 볼 때 정부가 투입하는 그 27조 원 어디서 쓰고 있냐 이게 보면 수행 주체별로 이렇게 쭉 보게 되면요. 출연연이 제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출연연이 9조 289억, 37.8%, 거의 38%를 출연연구기관이 쓰고 있고요. 대학은 5조 7,500억, 약 24%. 그 다음이 중소기업이 쓰고 있습니다. 출연연 중에서도, 출연연도 굉장히 여러 가지 있잖아요. 부처 직할 출연연이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그 NST 소속의 출연연구원이 또 이제 비슷하게 쓰고 이제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학문 분야별로 또 한번 들여다 봤더니 역시 우리나라는 이제 그 공학 쪽에 기계라든지 정보통신, 전기전자 쪽에 가장 많은 돈을 쓰고 있고요. 보건의료 쪽에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근데 순수 기초과학 분야의 연구비는 공학 분야에 비해서 매우 이제 낮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리학은 그래도 많아서 3%, 생명과학 쪽에 이제 4% 정도 되는데요. 수학은 뭐 당연히 적을 수밖에 없죠. 근데 놀랍게도 화학은 제가 전공이 화학인데 1.7%입니다. 심지어는 지구과학 쪽보다도 투입되는 예산이 이제 적은 것을 알고 저도 이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실제 우리나라에서 연구 논문이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은 화학 쪽이고 경쟁력도 국가 경쟁력이 화학 분야 제일 높은데도 불구하고 수입되는 예산은 굉장히 적은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대학의 연구개발비 구조는 R&D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 고등교육 재원의 그 HRD 사업이 있는데 그래서 정부에는 기초연구 사업이 이제 주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교육부에서 오는 뭐 이제 교육과 연구 산학협력 관련된 이런 예산이 주 예산이라고 보시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대학들의 4년제 연금 현황을 보게 되면 꾸준히 뭐 늘어나고 있습니다. 급격히는 안 늘어나지만 서서히 늘어나고 있고요. 어쨌든 그 우리나라 대학에서 기초연구 비율은 한 35%입니다. 우리나라 연구개발 단계는 기초연구, 응용연구, 개발연구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다 각각 한 3분의 1 정도씩 돼서 실제 대학들이 모두 그냥 35% 정도 기초연구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주로 돈이 이제 오고 있고요. 당연히 이제 요 자료가 이제 좀 의미가 좀 있는데 아까 이공계 우리나라 4년제 대학 교원이 한 4만 명 정도 된다고 했잖아요. 저는 이거 보고 놀랐는데 우리나라 그동안에 그 기초연구에 많이 정부가 투자를 해주셔서 우리나라 전임교원들의 연구 수혜율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높은 것으로 이렇게 지금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자연과학 분야가 72.5% 수혜율이 뭐 공학 70%, 의학학 54%, 75%. 그러니까 의학학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연구하지 않는 의사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이게 오류가 있는 거고요. 대부분 한 70% 정도의 연구비 수혜율을 보여준다는 것은 그나마 정부가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이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연구비 규모 상위 20개 대학도 보게 되면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는 연구비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5,340억 정도 되고요. 두 번째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에 4,200억 정도, 고려대학교도 한 3,800억 정도. 그 다음에 상위 10개 대학들 보게 되면 거점 국립대학들도 다 1,000억이 넘는 그런 이제 연구비 규모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 이제 투입이 됐는데 그럼 성과는 어느 정도가 나왔느냐를 딸표 보면 우리나라 SCI 논문이 한 거의 7만 편 정도 나왔는데 이게 양적으로 보면 세계 12위가 되겠고요. 국가 R&D 투자액 대비로 보게 되면 한 5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과가 이렇게 떨어지는 건 아니고요. 논문의 P 인용도는 어떻게 되냐면 세계 13위입니다. 논문 건수가 12위니까 그거 비슷하게 따라가겠죠. 세계 13위니까 퀄러티도 뭐 그렇게 낮은 편은 아니다. 비슷하게 가고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대학이 우리나라 전체 논문의 한 77%를 차지하고 있고 기초 분야에서 76.4%의 논문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논문 수 상위 10개 국가 우리나라 피인용도를 한번 좀 따져 보면요. 우리나라가 지금 13위인데 여기 전 흥미로운 게 좀 일본입니다. 일본이 그 순위가 저는 한 뭐 세 번째 네 번째 갈 줄 알았더니 일본이 9위예요. 우리나라 13위고 큰 차이가 안 납니다. 2018년도 보면 뭐 굉장히 비슷비슷 이렇게 하고요. 일본도 양이 우리나라보다 경제 규모가 훨씬 큰데도 불구하고 논문이 많이 나오고 피 인용이 많이 되는 국가가 아니라는 사실을 저도 이번에 처음 알게 됐는데요.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아까는 이제 전체적인 양이고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굉장히 좋은 논문을 쓰느냐, 인용이 잘 되는 논문을 쓰느냐 하는 건데 피 인용 논문의 상위 1% 논문 수와 점유율을 보게 되면 그 순위가 우리가 15위입니다. 근데 이것도 교신 저자 기준으로 하게 되면 13위입니다. 그러니까 논문 수 나오는 거와 사실상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일본의 경우가 12위입니다. 그러니까 일본하고 한국하고 논문의 숫자나 피인용 1%나 뭐 크게 이제 차이가 안 난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우리나라가 정말 우선 논문을 쓰느냐, 피인용이 많이 되냐, 아까 피인용 1%고. 자, 이거 보시면 이제 네이처 인덱스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게 이제 자연과학 분야 상위 82개 저널에서 출판된 논문의 숫자를 이제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꽤 우수합니다. 세계 8위입니다. 이게 우리나라가 항상 9위가다가 이제 8위로 올라갔어요. 유일하게 상승한 이제 국가가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일본이 우리보다 한참 높을 줄 알았더니 일본이 이게 조금 위에 이제 있고 중국이 하여튼 뭐 모든 분야에서 대약진을 이제 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 이제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그 피 인용도가 떨어지는 것은 국제 그 협력 연구가 다른 국가에 비해서 그 좀 부족하기 때문이고요. 세계 대학 평가에서도 우리나라가 뭐 약진을 하고 있습니다. QS 같은 경우에 국내 대학이 100위 안에 6개 기관, 6개 기관이 이제 되어 있고요. 일본의 경우 5개입니다. 우리나라가 오히려 더 이제 그 많은 거고요. 유럽 다 합쳐도 30개 기관밖에 안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그 경제 규모나 대학 숫자에 비하면 사실상 적지 않은 이제 숫자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세계 대학 평가가 곧 뭐 진짜 대학의 그 경쟁력을 나타내는 건 아니지만 이 그 연구 경쟁력이 이 대학 세계 대학 평가에 많이 반영이 됩니다. 특히 이제 QS 평가 같은 경우에는 이 연구 성과가 한 20% 정도 들어가고요. THE 평가는 45%가 이 연구 경쟁력을 나타내는 지표가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 랭킹을 사실은 무시는 할 수는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보면 열심히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특허도 국내 대학과 출연 기관의 특허 출원 및 등록 현황을 보게 되면 우리나라가 여기 연금 10억당 출원 건수가 미국보다 이제 훨씬 더 많은 거를 알 수가 있고요. 뭐 서울대 카이스트 자료도 스탠포드하고 비교해 보면 이제 그렇고요. 이제
중요한 게 이제 뭐냐면 기술 이전 건당 수입인데 우리나라 2,200만 원인데 미국은 기술 이전 했을 때 4억 4천만 원 정도 되고요. 그래서 연구비 대비 기술 이전 수입이 우리나라 1.4%, 미국이 한 4.4%입니다. 근데 정작 중요한 건 뭐냐면 기술 이전료가 크려면 러닝 로얄티가 많아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13.6%입니다. 기술 이전에. 미국은 이 러닝 로얄티가 69%로 굉장히 큽니다. 이게 미국의 이제 대학들이 연구 경쟁이 있는 대학들은 이 러닝 로얄티로 인해서 대학의 수입이 될 수가 재정에 도움이 될 수가 있겠죠. 국내 기술 이전 성과도 뭐 이제 나름 이제 많이 약진을 했지만 한번 2016년 기준으로 프린스턴 대학하고 스탠퍼드를 보게 되면 1,000억이 넘습니다. 근데 미국도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굉장히 좋은 주립 대학들도 국내 대학과 그 규모가 별로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미국은 몇몇 대학들이 이제 1,000억대를 달리고 있는 건데요. 그건 미국의 산업 구조와 연관이 있습니다. 미국이 생명과학 쪽이 굉장히 강하고 제약 산업이 굉장히 강한데 이런 프린스턴 스탠퍼드에서 1,000억대 이상의 이런 기술 이전 수익률은 모두 다 신약 분야에서 납니다. 이게 블록버스터급 신약 개발을 통해서 나오는데요. 우리나라는 아직도 제약 산업이 약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구조적인 이런 한계가 있음은 분명합니다. 자, 그래서 현황 및 문제점을 한번 보면 인력 인재 배출 세계적 수준입니다. 그 문제점만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현황에서. 그럼 논문 및 특허 건수. 근데 우리나라 논문 뭐그 양적으로 질적으로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더 좋아져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냐? 지금 논문 및 특허 건수 위주의 양적 평가가 여전히 아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기 연구하고 실패 없는 연구를 이제 수행을 하죠. 우리나라 R&D의 98%가 성공입니다. 이건 사실은 수치스러운 수치고요. 이게 좋은 수치는 아니라고 보입니다. 혹시 실패한 숫자의 비율이 더 높아져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유행에 민감한 트렌드 연구를 이제 하는 문제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국제공동연구 비율이 낮고 특허의 기술 가치 수준이 낮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혁신법에 기관이 해야 될 일, 연구자가 해야 될일다 이번에 잘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그 시선을 끈게 뭐냐면 연구자들의 경우에는 자율과 책임을 바탕으로 성실하게 국가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할 것. 그다음에 도전적으로 자신의 능력과 창의력을 발휘할 것. 그다음에 그 경제적 사회적 영향을 고려할 것이라고 금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 혁신법에 잘 이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대학이 해야 될건 뭐냐? 대학별 경쟁력 차이가 매우 큽니다. 데이터를 보시면 알겠지만 점점 더 심화되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각 대학들이 상황에 따라서 역할을 재설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모든 대학들 보면 학과도 놀랍게 다 비슷비슷합니다. 다 백화점식 이런 그 연구와 교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과거보다 많이 나아지긴 했지만 학교별로 그좀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특성화된 연구와 인프라 구축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외국 사례에서 봤듯이 각 대학의 장점을 살린 대학 연구소의 활성이 이제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교내 역할 분담도 뭐 교육 중심, 누구는 기초 연구, 누구는 뭐 거대 빅 사이언스, 혹은 뭐 응용 연구, 창업, 뭐 사회 문제 해결 등등 다양한 역할들이 있기 때문에 그 역할에 맞는 평가 체계를 좀 갖춰야 되겠습니다. 지금 교원 인사위원회 가서 저도 이제 활동을 해봤지만 대학들이 교원을 평가하는 기준이 획일적으로 똑같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개선이 돼야 될것 같고요. 그다음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문제는 칸막이 문화입니다. 그래서 이게 학과 교수끼리도 학문적 교류가 굉장히 적습니다. 하물며 뭐 대학간에는 더 적죠. 그래서 이 개방형 연구 문화로 좀 바뀌어야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국가 출연형과 산업체의 그 연계를 좀 강화할 필요가 이제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해외 대학 사례는 뭐그뭐 ETH 같은데 뭐 이런 데가 굉장히 우리가 뭐 배치마킹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여기 ETH 난양공대 다 방문을 해봤는데 ETH 갔을 때 가장 놀랐던 것은 연구 인프라가 너무너무 잘 되어 있습니다. 연구자들은 그냥 연구에만 신경 쓰면 됩니다. 그다음 평가 체계도 평범한 논문 100편보다 정말 우수한 논문 한편 쓰는 것을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도전적인 연구를 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블록버스터급 기술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또한 가지 느꼈던 것은 기업체와의 그런 그 공동 연구소 등이 캠퍼스 안에 들어와 있어서 굉장히 그런 그 산학 협력이 잘 되고 있다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뭐 하여튼 출연 기관하고 이런 또 협력도 이제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정부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여기도 혁신법에 아주 잘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융합적 창의적 도전적 연구를 개발해라. 그다음에 연구 기관들이 최상의 연구 환경 조성 등 연구 개발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 지원하라. 그다음에 연구자와 연구 개발 기관이 자율성을 최우선으로 갖도록 이런 제도 개선해라라고 혁신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는 이 법 따라서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정리하면 기초 연구 지원을 좀 확대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대학의 연구비 지원이
확대를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전체 총 R&D의 총량을 늘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결국은 지금은 이제 배분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 안에서 적절히 좀 우선순위를 따져가면서 조정을 해야 될 것 같고 산업계는 산업 쪽에 예산을 갖고 할 수 있도록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사회 문제 해결형 공공 R&D도 좀 확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해외의 경우에 공공 R&D나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비목적 연구가 많은데 우리나라는 경제 발전 연구가 제일 이제 크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fast follower에서 이제 first mover가 되려면은 연구자 주도 방식, 상향식으로 가야 될 것 같고요. 연구재단이 이런 쪽으로 지금 현재 잘 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정평가 같은 것도 계속 이제 평가가 계속 바뀌고 있는데 이제 실패를 용인하는 문화와 제도를 통해서 도전적 연구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지금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유럽이 특히 그런데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래야 자율성이 나오고 뭔가가 나오거든요. 그다음에 세상이 복잡해지기 때문에 정부가 다 관여해서 좋은 성과가 나오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규제도 파지티브 규제에서 좀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좀 전향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겠고요. 제가 오늘 또 특히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영향력 있는 연구의 특징은 이제 첨단 그 장비 인프라 의존도가 증가가 되고 있고요. 융복합 연구 대형화가 이제 추세입니다. 따라서 연구 인프라 구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대학의 개별 교수들한테 지금 대부분 연구를 지원하고 있지만 좀 큰 규모 큰 대학들 우리나라 연구를 선도하는 대학에 블록 펀딩 방식으로 연구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이런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연구자들이 우리나라에서 연구하면서 굉장히 어려운 게 뭐냐면 연구 개인 연구비는 있어요. 그렇지만 연구를 지원해 주는 인력이 별로 없습니다. 특히 이제 테크니션이라든지 뭐 연구 장비 운영 인력, 행정원을 고용해서 쓰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나라 모든 유연성이 굉장히 부족하죠. 그래서 굉장히 어렵고요. 그래서 연구 몰입 환경은 정부가 좀 제도 개선을 통해서 행정 간소화를 통해서 규제 개선을 통해서 할 수 있을 돈 안 들이고 이제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대학과 출연년의 인적 물적 확대를 할 수 있도록 좀 과기부가 과감하게 좀 지원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고려대학교가 그 키스트하고 융합대학원을 만든 게 굉장히 좋은 그 모델이라고 저는 이제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부가 이런 가칭 그 연구거점 대학 사업을 지금 하려고 하는데, 연구자들이 이것에 대해서 어떤 재미난 게 뭐 있냐면, 이번에 한국연구재단이 이제, 설문조사, 연구자, 기초연구하는 사람 설문조사를 했는데, 대학의 연구 경쟁력이 늘어나면 자신의 연구 성과가 늘어나겠느냐라고 물어봤더니, 83.5%가 다 그렇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재미난 게, 블록펀딩 지원은 동의하느냐라고 했더니, 뭐 53.1%는 동의를 했지만, 30.3%는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대학별로 전략 분야를 지원하는 것을 찬성하느냐 했더니 24% 찬성하고 55.38%는 다들 반대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이제 비로소 개인한테 연구비가 지원이 되고 있는데 만약에 블록펀딩 방식으로 일부 대학에만 지원이 되면 자신의 연구비가 좀 줄어들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런 현장의 우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구자들이나 과기정통부가 이 사업을 추진하실 때 이런 점을 좀 한번 고려하셔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수한 기초연구는 하루아침에 얻을 수가 없습니다. 기초연구에 대한 꾸준한 관심과 투자가 이제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연말만 되면 우리 과학자들 괴롭습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 더 괴롭겠죠. 왜 우리나라 노벨상이 안 나오냐라고 얘기하는데 올해 노벨 그 물리학상을 받은 사람이 이제 일본계 교수죠. 이제 이분이 슈크로 마나베인데 프린스턴 대학 교수인데 이분이 언제 연구로 노벨상을 받았냐? 1967년 연구로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노벨상을 받기까지 이게 얼마의 시간인가요? 뭐 50년의 그 시간이 이제 필요했던 겁니다. 우스갯소리로 노벨상을 받기 위해서는 그 조건 중에 하나가 장수가 이제 들어갑니다. 이 사람 90살에 이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래 살아야 돼요. 노벨상 받으려면. 자, 이게 그래서 이제 제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초연구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씨를 뿌리고 이 꽃이 피기까지 축적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최소한 30년, 50년 시간이 필요합니다. 일본이 그 2000년 이후에 과학기술 분야에서 노벨상 19명 받았고요. 여태까지 25명 받았습니다. 일본이 뭐 지금 뭐 갑자기 그 최근에 연구를 잘해서 노벨상을 받는 것이 아니고요. 일본이 메이지 유신 이후에 기초과학에 엄청난 투자를 했습니다. 일본은 100년 전에 씨앗을 뿌린 것을 지금 이 시점에서 거둬들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늘 지금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들은 우리가 지금 뭐 열매를 따먹기보다는 지금 씨앗을 뿌리는 그런 자세로 지금 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초연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런 허연 눈길에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을 걸어가면서 족적을 남기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걸 백범 김구 선생님께서 굉장히 좋은 또 명언을 남기셨더라고요. 눈길을 걸어갈 때 어지럽게 걷지 말기를 오늘 내가 걸어간 길이 훗날 다른 사람의 이정표가 되리니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우리가 기초연구에 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발표 감사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 발표로 지역대학 연구 역량 강화 방안을 주제로 부산대학교 유인권 연구처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발표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부산대학교 유인권입니다. 지역 이런 말을 제가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전 사실 서울 토박이로 있다가 부산대학교에 어쩌다가 여기까지 왔는데요. 솔직히 연구처장이 되기까지 연구학교 생각을 해본 적조차 없어요. 지금 그리고 우리 이원영 교수님께서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행정이라기보다는 진짜 연구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연구처와 산단의 관계, 사실 학교마다 쉽지 않은 부분인데 저희는 이걸 분리시켰습니다. 그래서 연구 자체를 지금 굉장히 많이 연구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역대학, 물론 지역대학이 들어있습니다. 제 얘기에. 근데 저는 그냥 한국의 리서치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되짚어보면 이런 자리가 처음 아니죠. 매년 있었을 거예요. 과학기술대전, 굉장히 성대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과연 지금 그만큼 도약을 하고 있느냐? 죄송하지만 저는 굉장히 네거티브입니다. 뒤집어 얘기하면 지금 사실은 가서 탄소 중립 쫙 써 있는데 전 사실 이 일회용 비닐 장갑 벗어놓으면서 야, 이 쓰레기는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했어요. 사실 자, 제가 독일에 오래 있었는데요. 그러고선 졸지에 부산대로 그냥 생전 처음 가서 교수가 되고 일을 하는 전 우주 최초를 연구하는 고에너지 핵물리학자인데요. 거대 과학에 속해 있죠.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물리학자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두고 지금 우리가 어디 있나. 제 이야기로 2040 미래를 얘기하려면 무엇을 근거로 해야 될까 해서 제 경험상 제가 이제 서울에만 있다가 독일 가서 이렇게 족적이 있었는데 한 제가 유학을 가서 외국을 들여다보니까 새 세상이었어요. 펑펑 쓰는 것도 쓰고 굉장히 선진화되어 있다는 걸 확 느끼죠. 그것이 한 이쯤 되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일어나는 게 보여요. 아, 한 20년 정도 차이가 나는구나 라는 생각을 갖고 지금 현재 우리도 근처에 있는 솔직히 우리 얘기하는 이런 얘기가 좀 그렇지만 조금 차이나, 메이드 인 차이나 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인상처럼 그렇지만 우리도 그랬을 때가 있었고요. 그러면 우리가 미래를 보려면 지금 그쪽 얘기를 좀 많이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물리학회에서 사실 제일 처음 물리학회도 이제 뛰어들어서 여러 가지를 하다가 50년 계획을 세우자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로드맵을 만든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걔네들 지금 물론 유럽 상황과 다른 선진국 상황과 우리나라가 다르다 같다? 뭐 논란이 많겠죠. 저는 그거야말로 글로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더 이상 이제 위치를 따지지 말고 한국의 특수성으로 핑계를 대지 말고 앞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아까 fast follower. 네. 그때까지 우리가 해온 게 지금 science technology와 R&D 다 붙어 있죠. 과학과 기술, 연구와 개발이 다 붙어 있는데 사실은 이게 다릅니다. 아시다시피. 하나는 연구를 하는 거고, 하나는 개발하는 거고. 하나는 지식을 추구하고, 하나는 돈을 추구합니다. 기술은 돈이 나와야 돼요. 에피션시가 올라가야 되고. 그리고 하나는 굉장히 길고 하나는 빨리빨리 변해가야 돼요. 캐치해야 되고 그리고 이렇게 문화를 이루고 경제를 이루고 국가가 나서서 공공재로서의 역할을 하고 여기서는 산업, 민간 쪽에서 하고 사실은 이 두 개가 제가 어느 하나를 폄하하려는 게 아니라 두 개가 밸런싱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상호작용을 해야 돼요. 그런데 솔직히 얘기하면 우리나라는 지금 이렇게 과학기술이라고 해서 이게 솔직히 하면 거의 전부가 돼 있습니다. 저는 왜 산자부가 할래를 과기부가 하지? 이런 생각 많이 합니다.
민간 반도체, 솔직히 외국에서 반도체, 미국에서 반도체에 투자한 돈이 굉장히 작습니다. 그건 민간에 가만 놔둬도 개발하거든요. 물론 지금 아까 보셨듯이 삼성에서 투자한 돈 어마어마하죠. 해야 돼요. 그런데 국가가 거기에 국가가 같이 장단을 맞추고 있는 게, 저는 국가는 안 하는 일, 민간 없어서 안 하는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회의 패러다임을 제 나름 생각해 본 것이, 의대 애들 많이 가죠, 의대 법대. 근데 정작 우리나라는 의사는 많은데 의학은 약하고요. 법률가 많죠. 하지만 실제 법학 약합니다. 국내 논문이 100%나 거의. 진짜 우리 뭐 우리나라 법도 뭐 바이마르 헌법부터 이렇게 여러 가지 역사가 있다고 그러는데 연구 부분이 굉장히 약해요. 이 사이에 존재하는 것이, 꽃 피우는 것이 이 내용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사실 그러냐. 뭐든지 다 대학교, 학과, 학부, 심지어 줄 세워서, 이게 사실 아시다시피 이게 나라가 망하는 일이라는 걸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경쟁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분야가 아닌 토픽 중심으로, 지금 제가 지난번에 물리학회 50년 계획을 세울 때 세계 각국에다 몇 개 신청을 해서 각 나라마다 다 일정이 있으니까 그걸 봤어요. 그랬더니 EU에서는 이만큼 두꺼운 책을 세 권을 주면서 100년 프로젝트를 주더라고요. 100년. 이게 지금 거기서 제가 따온 겁니다. 이런, 즉 방금 전에 여러 우리 전략산업, 말끝마다 나오는 기술, 솔직히 얘기하면 지금 이런 테마입니다. 테마가 인류의 미래, 사회와 인간, 이거에 여러 분야가 다 붙어 있어요. 이 중에서 제가 아 그래도 우리나라 그래도 이만큼 했다 생각되는 거. 가속기 있고요, 방사광 가속기. 근데 심지어 방사, 제가 중형 가속기 일을 많이 했었는데 다들 망했다고 지금 굉장히 속상해하시는데, 솔직히 얘기하면 방사광 가속기랑 중형 가속기를요 같은 데 놓고 있어서 문제가 돼요. 이 두 개가 완전히 다른 기계입니다. 기계가 다를 뿐이 아니라 목적이 다른 거예요. 여긴 재료와 분석 장치고 여기는 실제 희귀 원천 기술 혹은 원천 과학에 해당하는 거죠. 우주, 네. 이번에 나로 올라가는 거 보면서 나로 누리호죠. 감개가 무량했어요. 아, 우리 그래도 여기까지 왔구나. 심지어 전 제일 감동받은 게 올라갈 때도 그렇지만 다들 분위기가 실패해도 좋다. 이게 근데 그거 언제 시작했는지 아십니까? 온갖 욕을 바가지로 먹으면서 시작된 게 70, 80년대예요. 이거 우리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근데 연구소가 생기고 항우연이 있으면서 그게 중심으로 계속해서 조금씩 해서 왔어요. 저 너무너무 감격스러웠습니다. 자, 롱레인지 플랜, 장기 발전 계획. 과장님, 저 오늘 아침에 그 국장님도 만나고 그 얘기도 들었는데 우리나라 장기 계획 발전 계획이 없습니다. 과하게 로드맵이 전혀 없습니다. 5년마다 맨날 바뀌고요. 노벨상이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나옵니다. 이게 쭉 가야 돼. 나라 정권에 따라서 예산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도 큰 방향은 가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가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왜? 다들 얘기하면 야 5년마다 무슨 일이 생길지 알고 그걸 세우냐. 그래도 해야 되는 게 과학이거든요. 그거 보니까 우리의 위치를 설정하고 그다음에 100년을 찍더라고요. 유럽에서 하는 걸 제가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나선 이 언서튼티가 있죠. 당연히 크게 방향을 세우고 반대쪽으로 절로 갈 것인지 일로 갈 것인지 이게 중요하죠. 그 다음에 그 사이를 찍고 이걸 촘촘하게 해가면서 우리의 현 자세와 가야 할 방향을 하면서 해야 할 일이 나오는 거거든요. 지금 솔직히 얘기하면 100년 뒤에 무슨 일을 할지 모르죠. 당연히. 하지만 아시다시피 아까 90살 먹은 사람이 노벨상 타지 않고 그거 바라보고 했을까요? 아닙니다. 일본 애들은 일본 물리학회 가보니까 물리학회 하는 도중에 젊은 친구들이 다 사라져요. 아, 롱레인지 플랜에 점 찍으러 간다고. 매년 업데이트해 가는 거죠. 더 이상 한국 탓을 하지 말고요. 우리의 상황 얘기하지 말고요. 국제, 전 솔직히 그런 표현보다는 글로벌,
무엇이 됐든 국내 논문 은근히 천대받는 거 저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외국 논문 SCI 임팩트 팩터 높은 거 저도 좋아하고 나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그 모두 왜 국내 논문은 그만큼 못 올라가고 있는 걸까요? 자, 데이터를 몇 개 가져왔습니다. 제 맨 처음 데이터는 없으니까 책자를 따로 아마 어제 업데이트했는데 왜 그러냐? 제 생각에는 퍼실리티 인프라가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즉 아까 대학이 선도한다고요? 선진국은 대학이 선도하지 않습니다. 아까 연구에서 옥스퍼드 보여준 거 랩입니다. 랩. 학교 대학 연구소가 아니라요. 나라 연구소입니다. 막스 플랑크 내셔널 랩, 미국 내셔널 랩들 그게 중심이 되고 있고요. 연구를 리딩하는 그들이 합니다. 대학은 교육을 해야죠. 뭐랑? 연구소랑 연계해서. 그게 가는 방향이에요. 우리는 랩이 없습니다. 내셔널 랩이. 출연연이 잔뜩 있는데 솔직히 아시다시피 그게 내셔널급의 진짜 연구를 리딩하는 건지 아니면 연구인력이 갈 데 없어서 만들어 놓은 건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대학원생들이 이게 소스가 돼야 돼요. 자, 제가 한번 데이터를 뽑았습니다. 여기 지역대가 나와요. 여기 서울 지역대 있고요. 부산대, 경북대. 이게 교원 수입니다. 지금 1,300명 정도 규모죠, 학교에. 그리고 이제 연대, 고대 비롯해서 사립대. 그 다음에 서울대가 2,200명. 야, 전 깜짝 놀랐어요. 규모가 크다. 근데 좀 차이가 너무 큰 거 아니에요? 두 배가 나요, 두 배가. 두 배만 하면 그만큼 두 배만큼 일을 하겠죠? 하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제가 이 분석을 시작했어요. 아주 따끈따끈한 데이터입니다. 공시자료로 가져온 거예요. 연구비. 죽이죠? 딱 차이 보이십니까? 부산대, 경북대. 여기 앞에 두 개 있고 지금 수도권이 두 배입니다. 두 배. 아예 서울권은 다 두 배예요. 그만큼 일을 하면 되죠. 아시다시피 인구군 보고 다 서울로 서킹하고 있는데. 네. 그리고 학생. 지금 사실 지역이 가장 크게 그동안 그나마 저도 사실 부산에 생존처음 가서 부산에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가서 하는데 이야 인구가 빠지는데 저 밑에서부터 당연히 뭐 벚꽃 쓰는 순서로 학교가 망한다고 벚꽃 지는 순서로 네 보니까 과연 지금 여기서 아둥바둥하고 있어요. 이게 딱 큰 차이가 나는 게 뭡니까? 석박 우선 딱 두 개가 다르죠. 그림이 색깔 배치가 다르죠. 석박 통합 과정이 와 이렇게 잘 돼 있는 거예요. 왜? 안정성이 없어요. 부산에 오는 대학원생들은 이미 부산 대학 출신들은 다 딴 데로 갑니다. 그리고 딴 데서 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어떻게 하면 또 딴 데로 갈까 고민하지 석박통합 안 해요. 여기가 이렇게 되는 이유는 좋은 현상이죠. 석박통합은 이렇게 계속해서 안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인원 즉 아실 거예요. 석박 이 연계 과정으로 해서 연구를 좀 길게 제대로 투자하는 게 단순히 학위가 아니라 이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거 다들 아실 텐데 여기는 없습니다. 그냥 학위 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어디로 튈지 지금 서울로 또 가려고 고민할 겁니다. 서울대는 확실히 또 이것도 두 배만큼 됩니다. 대학원생이 야 연구비 있죠? 대학원생 많죠? 정말 드림이에요. 사실 저 지금 부산에서 아무튼 애를 쓰면서 세계적인 친구들이랑 같이 놀고는 있는데 아니 학생이 없어서 정말 이렇게 그냥 막 이렇게 절벽 같은 느낌이 그냥 옵니다. 교수 1인당 학생 수는 얼마나 될까? 이건 두 배까지 안 되더라고요. 여기 교수가 두 배가 돼서 그렇죠, 이게? 여기선 또 좋은 학생들 데려가려고 많이 애를 쓸 거예요. 보시면 마찬가지로 두 개가 좀 다른데 여기 석박 통합 과정이 있고 기본적으로 그냥 대학원생들은 비슷합니다. 1인당. 크게 차이 안 납니다. 그런데 석박 과정이 있고 석박 통합 과정이 그게 메인 차이다. 네, 그래서 현재 학교를 보면요 추락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부산대가 망하고 있다라는 사설을 썼어요. 부산대 신문에다가. 그리고 총장님이랑 저랑 의기투합돼가지고 총장님을 만들고 제가 연구처를 만들면서 초대 초장으로 갔는데
돈이에요, 돈. 그 다음에 돈이 다 서울로 몰리고 있어요. 사람들 이탈하죠. 교육 미소라버립니다. 끔찍해집니다. 그 다음에 교수들이 이제 딴 데로 갑니다. 그 다음에 연구성과 이게 지금 저는 끔찍하다고 생각하고 이게 계속 반복적으로 악순환이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총장님이랑 제가 사실은 지금 요 슬라이드는 총장님도 우리 같이 공유했었는데 총장님 지금 법 출신이신데 아무튼 이거 하느라고 중앙부처에 뛰어다니면서 애를 쓰십니다. 돈을 일단 여기서 픽스를 좀 지역에 풀어야 돼요. 그 다음 교육, 이 친구들 아주 어렵게 온 친구들 솔직히 얘기하면 예전보다는 솔직히 하면 수준이 많이 좀 떨어진 친구들을 교육을 잘 시키려고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좋은 학생들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우수 교수를 교수님들한테 인센티브, 국립대가 굉장히 솔리드하죠. 그리고 지역 거점 연구 중심 대학, 우리 과기부에서 보니까 연구 거점 대학이라고 얘기하시는데 네, 그것이 지금 제가 애써야 되는 부분입니다. 교수님들한테 어떻게 해야 우리가 살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있어요. 그래서 PNU 리서치 2040을 제가 만들었습니다. 만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 산업에 기여하는 이게 이제 기술 부분이 나고 지역 산업이 됩니다. 이 두 개가 같이 가야 지역이 부산이 살 겁니다. 저 사실 부산에 가서 부산 팬이 됐어요. 부산 했는데 정말 좋더라고요. 왜 서울에 이렇게 미친 집값에 살고 있는지 솔직히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연구소에서는 어쨌든 이걸 하고 있는데 결과를 볼까요? 연구 실적. 충격받지 마십시오. 이게 오늘 처음 내놓은 겁니다. 교수 1인당. 뭐 이건 우리 맨날 평가받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전체적으로 비슷합니다. 약간 높아요. 네. 교수 1인당 논문이에요. 거기 딱 보면 네, 아, 전체적으로 비슷하다. 1번. 2번. 아, 국제 논문이 많구나 이거. 그래요. 질적으로 좀 좋겠다. 부럽다. 저도 그래서 정확히 교수님들한테 국제 논문 좀 씁시다. 저희가 사실은 우리 설문 보니까 질적인 평가하는 건 전국에서 거의 없다 그러는데 우리가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인센티브를 좀 파격적으로 다르게 하고 승진, 교수 승진에 좋은 논문을 쓰는 건 두 편으로 인정. 이렇게 임플랜트를 하고 있습니다. 연구비 이런 거 보십시오. 이게 저한테 가장 충격이었습니다. 연구비 1억 원당. 아까 연구비가 두 배였잖아요. 나온 성과 똑같아요. 돈당 나온 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두 배입니다. 두 배. 여기 프로덕티비티 이렇게 좋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경쟁력이 있나요? 서울 쪽이? 감히 얘기하지만 없습니다. 왜 이럴까? 오늘 아까 우리 국장님한테도 이거 보여드렸어요. 총장님이랑 국장님 있을 때 놀라운 데이터가 있습니다 하면서 보여드렸어요. 왜 이럴까요? 서울에 아까 모든 좋은 학생이란 교수님 연구비 다 가져가고 있는데 프로덕티비티 이렇습니다. 공시자료예요. 연구비가 두 배니까 같은 수준이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교수님 수준이 차이가 안 납니다. 아마 과제 수는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 그 대신에 이제 큰 과제들 중심으로 가겠죠. 이야, 충격이었어요. 그리고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정말로 아둥바둥하고 있어요. 그 학생들을 데리고 가서 어떻게든지 세계적인 연구를 해내려고. 그런데 그것도 한계에 지금 부딪히고 있습니다. 지금 붕괴 중입니다. 붕괴 중이에요. 이게 대원생 1인당. 네, 대학원생 학생은 어떨까? 비슷합니다. 이것도 뭐 서울에 오는 친구들 그렇게 유능한 줄 아, 제가 뭐 저 서울 사람인데 사실 이런 얘기하기 그런데 큰 차이가 없습니다. 사람이 거기서 거기죠. 오히려 경북대 지금 어이 좋더라고요. 경북대 부산대는 맨날 이렇게 아웅다웅하면서 이렇게 선의의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잘합니다. 이것도 역시 국제 논문 지수가 좀 높아요. 보시다시피. 그리고 하나 더. 아까 제가 사이언스 앤 테크놀로지 얘기하면서 공대 자연대 뭐 비슷하다고 할 수도 있고 뭐 서로 응용 기초를 서로 다툴 텐데 일단 이 두 개가
확연히 뭐 아까 두 배라고 그랬으니까 확 차이 나는 건 다 느끼실 거고. 공대 자연대, 공대가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가장 영업이가 많죠. 네, 이게 보니까 다 부산대도 그렇고요. 전부 다 60대 40. 연대에서 그런데 요 60대 벽을 좀 깼어요. 반갑게 봤습니다. 그리고 경북대에서는 심지어 역전도 이런. 저는 이게 밸런스가 좀 맞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대는 아닌 게 아니라 업체들이랑 많이 또 하잖아요. 이건 교회 연구비거든요. 교회 연구비. 연구자들에서 나오는 겁니다. 지금 너무 편중돼 있죠? 다행이에요. 2대1은 아니지만 6대4면 뭐 3대2 정도 되는 거죠. 자, 이게 무엇이 문제인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매년 이런 것도 있고 고민도 하겠지만 맨날 똑같은 얘기 죄송합니다. 진짜로 전 100만 번 들은 것 같아요. 오늘 같은 얘기. 근데 그리고 연구비 많아졌어요. 답보 상태입니다. 아시죠? 노벨상 얘기만 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아시다시피 10등까지 올라오기 쉽지만 10등에서 1등, 뭐 5등에서 1등 필로소피가 달라야 됩니다. 그 친구들 1등 하기 위해서 공부 안 해요. 진짜 1등 하는 친구들. 질적인 전환이 필요합니다. 어떤 전환? 제가 생각하는 문제점입니다. 투머치 테크놀로지. 그리고 항상 업적 봐요. 뭐 나오냐? 기술 이전. 네, 기술 이전 필요하죠. 전 그거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라. 그리고 아까 과학에서 기초 체력 부실. 이게 이제 과학, 자연과학을 얘기하는데 심지어 오늘 제가 그 과기부 오신 그 국장님한테도 아니 어떻게 인문사회는 구경도 할 수 없습니다. 저 인문사회 아니에요. 그리고 인문사회 교수님들 솔직히 하면 까다롭고 학문적 특성이 굉장히 심하십니다. 근데 인문사회 없는 대학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인문사회는 지금 과학으로 취급, 그것도 인문사회 과학이거든요. 그게 과학 기초에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 사회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고요. 방향 얘기 같이 할 수 있어야 되고요. 탄소중립, 에너지의 문제일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인간 욕망의 문제입니다. 자, 산업체 수도권 지금 경쟁력 없습니다. 단언할 건데. 이제 질적인 거 봐야죠, 물론. 자, 패러다임 전환 필요합니다. 이런 얘기하면 다들 뭐 도덕교과서 같은 얘기한다 그러는데 실제, 근데 세계 인류든 이렇습니다. 걔네들 이렇게 안 가요. 일본이요, 아까 별 차이 안 난다고 했지만 저는 굉장히 차이가 있다고 생각해요. 질적으로. 일본 노벨상 몇 명 나왔는지 아시잖아요. 왜? 이렇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가요. 걔네들 아주 도제적인 사고방식으로 연구합니다. 그리고 지역의 연구중심대학, 거점대학 이게 있어야 돼요. 아까 얘기했던 내셔널랩이 있어야 돼요. 없습니다. 우리나라. 여기에 다 들러붙어서 주립대들이 상승. 그게 미국의 전체 학문 구도예요. 연구 구도예요. 자, 블록 펀딩 정말 대환영입니다. 정말 필요합니다. 절실합니다. 지금 부산대에서도 그걸 만들고 있어요. 만들고 있는데 그건 이제 우리가 하는 게 한계가 있고 우리 돈이 정말 너무 없더라고요. 연구기금을 조성하려고 하는데 그건 뭐 주머니에서 꺼내기가 그렇게 쉽겠습니까? 그 다음에 실적 평가할 때 제발 이것 좀 했으면 좋겠어요. 투 인풋 대비 질적 성과 논문 임팩트 팩터 말고 임팩트 있잖아요. 임팩트. 요새는 저 AI 쪽에서는 SCI 말고 그냥 프로시딩에서 발표하는 게 끝나는 논문도 많답니다. 자, 여러 가지 플렉시빌리티. 그냥 하나의 예인데요. 저 이거 부산대 교수님들 그 제가 RRB 지금 RB 제도가 있죠. 연구재단에 그 똑같은 걸 갖다가 부산대에 도입해서 위원들을 모셨어요. 전문 위원들. 그래서 그분들한테 각술 위원들을 모시고 이런 얘기 하는데 학교에서 지금 여러 가지 아주 좋은 연구를 많이 하는데요. 이거 남들 좋은 얘기 하지 마시고요. 한번 우리 부산대 전체를 탄소 중립의 실험 대상으로 한번 만들어 볼까요? 그래서 전 지구적 문제를 풀어 봅시다. 이런 임팩트를 만들어보자. 맨날 숫자만 따지는 거 하지 말고 이러면 자연스럽게 실력, 논문 다 나오. 네, 저는 순수과학자라서 그런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학원에서 맨날 입시 지도해 주는 건 말고요. 순수한 동기가 솔직히는 좀 처음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오늘 발표했던 내용을 중심으로 다섯 분의 토론자와 두 분의 발제자를 모시고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의 좌장은 한국정책학회 회장이신 강원대학교 홍영득 교수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홍영득입니다. 오늘 정말 몸소 체험하시고 경험하신 이런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이 대학의 경쟁력에 대해서 두 분 발제를 잘 들었고요. 먼저 제가 패널을 소개해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분 패널을 모셨는데요. 우선 먼저 정현식 서강대 연구처장님이십니다. 정 교수님은 산학협력단장을 겸직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이윤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십니다. 예, 우리 이 교수님도 대학 경쟁력에 대해서 연구도 많이 하시고 하신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정준 전남대 연구처장님 소개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리 민 교수님도 산학협력단장을 하고 계셔서 여러 가지 어떤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신 그런 교수님 중에 한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정윤 연구재단 기초연구본부장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그래서 네 분이 이 패널로 참석하시고 우리 지금 발제하신 두 분 교수님하고 같이 이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기초연구에 대한 어떤 그런 중요성 그리고 이제 대학의 중요성은 어느 때보다 더 강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빠른 어떤 그런 기술 변화와 특히 어떤 그런 미중 간의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특히 어떤 그런 기술의 어떤 주권으로까지 표현하면서 우리의 어떤 그런 기술에 대한 어떤 필요성을 굉장히 강조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이런 팬데믹 상황에서 이런 상황을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동안의 어떤 그런 축적된 지식, 기초과학이 없이는 이런 문제를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역량, 능력이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더더군 이런 대학의 역할이 중요한데 특히 우리나라는 아시는 것처럼 이공계 박사 인력의 60% 이상이 대학에 계시고요. 또 대학의 어떤 그런 역할, 그런 어떤 그런 상황이지만 실질적인 어떤 그런 역할이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한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행사를 통해서 앞으로 우리의 어떤 그런 대학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방안들을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60분이 배정됐는데요. 이게 네 분이라 이렇게 진행을 할까 합니다. 먼저 한 두 라운드 정도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한 5분 정도 먼저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유튜브나 온라인을 통해서 접속하고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온라인을 접속하신 분들의 질문도 같이 해서 이 한 두 번 정도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정원식 교수님분도 토론을 하시는데 사실 이 자리에 과기정통부 기초진흥과 김보열 과장님도 참석을 하고 계셔서 우리 김 과장님은 맨 마지막에 보시고 지금 현재 고민하고 계신 어떤 정책적인 어떤 측면하고 같이 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먼저 정현식 교수님 한 5분 정도 발제 토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서강대학교 물리학과 저도 물리학 전공인데요. 정현식입니다. 오늘 두 분 발제 굉장히 이제 구체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굉장히 공감이 가는 내용을 발제해 주셔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는 조금 이제 좀 실질적인 수준에서 이제 몇 가지 제 이제 생각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이번 정부 들어서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는 있지만 거의 이견 없이 잘했다고 사람들이 관련된 이해 당사자들이 잘했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개인 기초 연구 예산을 이제 대폭 확대를 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대학의 기초 연구의 문제점이 있지만 사실 개인 연구자들의 어떻게 보면 이제 불만이랄까요? 그런 것은 역대 아마 가장 낮지 않나. 개인 연구자 입장에서는
단군 일의 최대 호황이라고도 이제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일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앞에 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 높은 이상을 가기 위해서 이제 아직 모자란 점이 많고 그걸 어떻게 그 갭을 이제 메우는가 하는 것이 이제 연구를 하는 사람들과 또 이제 연구 행정을 하는 사람들의 그 고민거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뭐 앞에서 말씀 좋은 말씀 다 해주셨기 때문에 반복은 하지 않겠는데요. 근데 사실 이제 여기 오늘 오신 분들 소속 대학이 사실 전부 대규모 대학들이고요. 저는 서강대학교는 이제 상대적으로 소위 말하는 이제 소규모는 아니지만 중규모 대학에 이제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지역 대학의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지만 이제 국립대학에 계신 분들은 잘 모르시는 사립대학의 이제 어려움도 이제 크고요. 그 중에서도 또 이제 중규모 대학에서 그 연구를 지원하는 입장에서 이제 어려움도 많습니다. 가장 이제 대표적인 게 연구장비 그 공동기기원 같은 거죠. 국립대학은 정부에서 이제 공동기기원을 공실관이죠. 공실관 사업을 통해서 건물도 지어지고 장비도 지원하고 운영비도 이제 다 지원을 하는데 사실 이제 사립대학은 그거를 자체 예산으로 해야 하는데 이제 규모가 나오지 않는 중규모나 소규모 대학에서는 그런 인프라를 학교에서 이제 갖추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 과기부나 교육부에서 그런 연구 인프라를 지원하는 사업들이 있기는 하지만 지금까지는 그게 이제 개별 그 연구자들이 지원을 해서 자기 원하는 장비를 이제 유치하는 그런 경우가 많아서 좀 대학 차원에서 그런 시설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좀 프로그램이 마련이 되면 이게 꼭 대학의 뭐 규모와 상관없이 큰 대학은 큰 대학대로 작은 대학은 작은 대학대로 연구자들에게 꼭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아까 그 뭐 블락펀딩 말씀이 나왔는데 이제 블락펀딩의 그 일환으로서도 뭐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블락펀딩 아까 우리 유인공 교수님도 그 블락펀딩을 하되 전략적 분야에 대한 선택적인 지원은 이제 반대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각 학교 대학마다 그 니즈가 다르기 때문에 블락펀딩을 하되 처음에 이제 계획을 세워서 그 용도는 대학이 좀 그 자율적으로 제안을 하도록 하고 뭐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후에 당초에 제시한 목표를 얼마나 달성했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 블락펀딩을 뭐 어떤 포뮬라로 뭐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감액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할 수 있으면 각 대학들이 대학의 사정에 맞도록 연구 역량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저는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윤준 박사님 예,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아, 네. 예, 저는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이윤준입니다. 뭐 제가 작년에 그 뭐 오늘 했던 주제 그러니까 제목은 사실은 이런 건데요.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 연구 중심 대학의 경쟁력 확충 방안 뭐 이런 연구를 했어서 뭐 오늘 자리에 좀 예, 불러주신 것 같습니다. 우선은 두 분 교수님들 발표에 잘 들었고요. 뭐 전적으로 공감하는 바이고. 뭐 저희 그에 좀 뭐 덧붙여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사실 그 뭐 해외 대학은 사실은 교육 중심의 전통적인 대학에서 예, 연구를 강조하는 연구대학 그다음에 사회적 기여가 점점 역할이 중요해지는 뭐 기업가적 대학 이렇게 점진적으로 발전해 왔죠. 근데 이제 국내 대학은 사실은 그럴 만한 여유가 없어서 예, 뭐 그거에 비한다면 사실은 그 뭐 성과를 잘 내고 있다라고 이제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뭐냐면 이렇게 우리나라가 경제 성장할 때 함축적 예 단기간에 성장할 때 사실은 대학에서도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는 연구에서도 기업가 정신이라는 부분이 상당히 좀 중요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기업가 정신이라고 해서 대학에서 창업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기업가 정신이 근본적으로 추구하는 그런 기조들 있잖아요. 도전 정신, 창의성 이런 부분들이 그 연구에도 충분히 녹여 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대학에서 기업가 정신이 가미된 연구라고 하는 건 좀 더 도전적인 연구 주제를 선정하고 그다음에 뭐 연구팀 구성이나 연구를 하는 방법에 있어서 좀 더 혁신적인 방법들을 추구하고 그다음에 팀 자율적으로 연구를 수행해서 마지막으로는 그냥 뭐 현재 뭐 주로 평가에서 많이 평가로 되는 논문을 창출하는 연구가 되는 게 아니라 뭐 지역사회나 산업체에 활용될 수 있는 연구로까지 발전할 수 있어야지만 예 그래야지만 이제 해외 대학들이 이렇게 수백 년에 걸쳐서 예, 발전해온 단계들을 국내 대학들이 그래도 그거를 다 따라가려면 좀 더 예, 첫 단계부터 뒤에 사회적 기업까지를 다 고려해야 그게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예,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뭐 간단하게 제가 몇 가지만 뭐 해야 필요 그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한 네 가지 정도로만 그냥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연구에서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예, 실패가 용납이 안 되는 분위기가 상당히 강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연구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계속 작용하기 때문에 앞서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평가에서 그런 부분들이 예, 좀 녹여들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실패해도 제재받지 않아야 된다는 뭐, 예, 그런 게 이제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그 좀 더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연구가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사실은 지금의 대학 교수님들이 개인적인 실험실 위주로 연구가 진행되는 것은 조금은 탈피할 필요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기조를 완전히 예 이걸 뒤엎자라는 것이 아니라 일정 부분들은 그걸 이제 탈피하는 방향이 좀 필요한 건데 그런 부분들은 뭐 MIT의 미디어 랩 같은 형식 이 좀 예,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대학이 재정이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기 때문에 사실은 기업 투자도 어느 정도 있어야 되고 예, 정부도 어느 정도 지원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지금의 뭐 대학에 있는 조그만 부설 연구소가 아니라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연구센터화하는 게 좀 필요하고요. 예, 그렇게 해서 그 안에서 예, 교수님이나 학생들도 참여를 하고 외부 연구원들도 참여를 하고 부탁도 채용을 하고 해서 예, 그리고 다양한 분야의 연구진들이 같이 해서 융합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그런 일환이 지금 과기부에서 하고 있는 대학의 중점 연구소 사업 뭐 이런 게 제가 생각하는 그런 방향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융합적인 아까 그리고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인문사회와의 융합 이런 부분도 하려면 예, 교수님 개인적인 연구실 단위의 연구가 아니라 좀 연구센터 단위의 예, 좀 그런 연구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그런 부분들에서 좀 더 추가될 게 연구에 있어서도 우리나라는 좀 폐쇄적인 부분이 있는데 개방하고 좀 공유하는 그런 시스템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러한이 이제 고려될 필요가 있다는 게 오픈 사이언스 개념. 그러니까 그 이 코로나 상황에서 백신을 개발할 때 오픈 사이언스가 예,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많이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개발 시간을 단축하는 데 있어서 큰 기여를 했다라고 하는 거죠. 오픈 사이언스는 연구 성과들을 예, 적어도 국가 R&D 연구 성과들은 예, 개방하고 자유롭게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예, 국가 R&D 사업의 성과들은 어느 정도는 예, 개방하고 공유하는 것을 뭐 의무화까지는 아니겠지만 좀 더 할 수 있는 그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예, 그런 방안으로 해서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사실은 이제 역할 분담이라고 예전에는 이제 사업하는 전에 있어서도 사실은 교수님들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점점 더
개발자 역할보다는 그를 중개하고 이어주는 사람들의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학에서도 사실은 이게 기초연구 응용개발로 되려면 기초연구 성과를 받아서 예, 더 발전시키는 후속연구 프로그램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다음에 뭐냐면 대학에 있는 기술 이전이나 사업화를 담당하는 전문 조직, 뭐 TLO라든가 지주회사들이 전문성을 지금보다도 좀 더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교수님들은 그냥 연구만 하시고 예, 그 다음 단계들은 예, 기술 사업화를 전담하는 조직이 예, 전담을 하는 거죠. 물론 교수님들 중에는 이 사업화나 창업이라는 쪽에 더 역량이 있으신 분도 계시긴 합니다만 일반적으로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예, 기초연구하시는 분은 기초로 연구를 하시고 그거를 이제 후속 연구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예, 응용 개발까지 더 나아가야 되고 마지막에 사업화를 할 때는 그런 전문 인력들이 예, 좀 더 역할을 담당하는 이런 분의 역할이 되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것으로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 제가 일일이 뭐 정리하기는 좀 시간적인 어떤 한계도 있고 해서 이 두 분이 지금 토론을 해주셨는데요. 공통적인 말씀이 창의성과 도전성인 것 같아요. 그런 환경이 갖춰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그 여건을 좀 가져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들이 이 공통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실패가 용인이 되는 그리고 창의적인 융합적인 연구가 가능하도록 하는 그런 센터 중심의 어떤 그런 그 연구라든지 또 연구의 그 개방성이나 또 이 어떤 그 테러 같은 거는 이제 뭐 성과를 이렇게 대학의 어떤 그 성과를 이렇게 사업화 가능할 수 있도록 우리 이제 기초 연구에서 어떤 그런 거 사업화 가능 이런 과정에서 멈춰 있거나 어떤 그런 그런 걸 우리가 일종의 그 데스밸리라고도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연결시키는 이런 그 노력들이 이제 필요하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고 또 이윤준 교수님 죄송합니다. 정원식 교수님 말씀 중에 대학의 어떤 그런 그 규모나 어떤 상황이 다른 상황에 있는 이런 그 이 대학들에 대한 어떤 그런 고려도 필요하다는 이런 그 말씀들을 해주셨습니다. 예, 다른 두 분 토론을 한번 더 들어보고 또 이렇게 플로우에 있는 그런 의견을 듣도록 해보겠습니다. 예, 민정준 전남대 연구처장님 예,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민정준입니다. 저는 그 지역 대학의 그 연구 역량 강화 방안에 관한 토론을 이제 하라고 이 자리에 이제 오라고 하신 것 같은데요. 아까 유인권 그 부산대 연구처장님께서 그 아주 좋은 주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만은 그 지역대학이라는 말을 요새 많이 씁니다. 정부에서 쓰는 말인데 과거에 지방대학이라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지방대학이라는 단어가 아마 마치 세컨드 클래스 유니버시티라는 의미를 내포하는 걸로 되어버려서 요새 지방대학이라는 말을 또 의도적으로 잘 안 쓰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합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생각을 하면 이제 저는 전남대학교에 있는 교수로서 상당히 참담한 그런 심정을 갖는데요. 오랫동안 연구 생활을 하면서 여러 나라들을 많이 다녀봤는데 우리나라처럼 그 지역의 어떤 학문적인 그 균등성이 무너진 나라는 없는 것 같습니다. 뭐 프랑스 같은 경우는 과거에 그 대학 평준화를 했죠. 그렇지만은 엑셀런트한 대학은 필요해서 그랑제콜이라는 그 엘리트 대학을 만들었는데 역시 파리에는 33%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77%가 나머지 67%가 전국에 다 그 골고루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좀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그 어떤 그 지역 균형적인 학문적인 발전을 위해서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과거는 저희가 어떤 개인의 어떤 엘리트 그리고 특정 그 기관의 어떤 역량 그런 것에 의해서 그 경쟁력을 확보해 왔었습니다. 근데 아까 이원용 교수님 슬라이드에서도 나왔지만은 지금은 정보 산업이 뭐 아주 그냥
그 초연결 사회를 만들어가지고 이제는 그 우리 시민 개인 개인이 전부 보이스메이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어떤 전체적인 연대와 협력을 통해서 다원화된 그런 경쟁력을 갖지 않으면 이제 지역이 우리나라 발전을 발목을 잡는 그런 그 시대가 앞으로 오게 될 수도 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저는 정말 오늘 포럼에서 이 단순히 그냥 연구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역대학에다가 조금 더 그 비율을 올려주고 그런 것만 가지고는 절대로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까 그 유인권 교수님 슬라이드에서도 나왔지만 지역대학이 그 서울 수도권에 있는 주요 대학들에 비해서 연구비 한 2.5배 적게 받고 있죠. 그런데 연구 실적은 거의 대등한 수준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그 지난번에 우리나라 그 과학기술 특성화 대학들, 이스트 대학들하고 비교를 해봤더니요. 지역대학이 연구비는 한 5배가 적습니다. 5배가 연구비가 적은데 공시 지표에 나와 있는 연구 성과는 2배 정도 낮습니다. 그래서 결국 가성비는 한 2배 정도 더 좋다는 그러한 그 결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 그냥 단순히 수치적인 결론이긴 하지만 어쨌든 지역대학이 그만큼 아직은 몰락하지는 않았다.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까 그 유인권 교수님의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하지만 이제 진짜로 몰락할 그런 그 위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저희는 저희 대학에서는 굉장히 그 좀 급진적인 그런 진보적인 어떤 인력 양성 사업을 저희가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해외 그 뭐 세계 탑 클래스에 있는 대학의 교육 시스템을 우리나라 우리 대학 학생들에게 이제 도입을 해오는 그러한 것들도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식의 인력 양성 사업이 대대적으로 일어나지 않는 이상은 그 우수한 학생들이 지역 대학으로 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슬라이드에서 나왔던 것처럼 그러한 빈곤의 그러한 그 악순환이 이제 그 재현이 되는 거죠. 그 지역 경제가 또 그 악화가 되고 그러면은 또 이제 학생들은 다 그 지역을 떠날 거고요. 그러한 그 인력 양성 사업에 지역 대학의 어떤 인력 양성 사업에 집중적인 그런 투자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그 아까 슬라이드도 나왔지만 그 지역 대학의 대학원생 충원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대학원생 또는 뭐 박사 후 연구원이라든가 이런 연구자들의 충원이 힘들기 때문에 해외 그에서 들어온 외국인 연구자의 비율이 지역대학에는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수도권에 비해서 그 외국인들의 정주 환경은 굉장히 또 안 좋습니다. 이 지역일수록. 그래서 그 지자체와 대학이 협력을 해서 어떤 그런 정주 여건들을 그 개선시키는 그러한 노력도 또 정부 차원에서도 조금 도와주셔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뭐 독일 같은 경우는 하이델베르크나 이런 데는 그 유학생들을 그 정주 환경을 개선시켜주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그 베니핏을 주지 않습니까? 그 어떤 심지어 문화예술 그 극장 들어가고 음악회 들어가는 것도 대폭 할인을 해줄 정도로 굉장히 많은 지원을 해주는데 저희 지역에도 그러한 그 지원이 있어야 지금 당면한 것은 외국인 학생들, 외국인 연구자들을 저희가 더 우수한 사람들을 그 유치를 할 수 있겠다 이제 그런 그 말씀을 그 드리고 싶습니다. 뭐 여러 가지 그 지역 대학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 지원책이 필요하겠지만 일단은 제가 그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 지역 대학의 인력 양성 사업에 대한 그 투자가 커져야 되겠다는 거하고 또 외국인 연구자들의 어떤 그 정주 여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개선이 되고 그것을 위해서는 또 지자체와의 그 협력 관계가 아주 꼭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두 가지 말씀을 해주셨고요. 김정윤 연구재단 기초연구본부장님 토론 들어보겠습니다. 예, 네, 김정윤입니다. 저는 일단 두 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하나는 이제 일반적인 대학 경쟁, 연구 경쟁력을 왜 강화를 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좀 제너럴한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그 뒤에 경쟁력을 강화를 하기 위해서 대학에 더 많은 재정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실제로 그 미국의 대학의 그 연구비 투자 데이터를 가지고 비교를 하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사실 그 앞에서 다 뭐 발제자분들이나 토론하시는 분들 다 좋은 말씀해 주셨고 다 공감하시고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아마 그의 일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기술 패권 시대에 결국은 혁신적인 기술을 누가 먼저 개발을 하고 어떻게 실용화하고 산업화를 시키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미래가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은 다 공감하실 겁니다. 그런데 혁신적인 기술은 그러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누가 만드냐라고 하는 문제죠. 네, 기본적으로는 기술을 개발할 때 기존의 지식 그리고 기존의 기술들을 응용하고 활용해서 혁신적인 기술들을 이제 만들게 되죠. 그런데 진짜로 fast follower가 아니라 first mover가 되기 위한 그런 개념에서의 그 혁신적 기술은 새로운 지식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기술이어야지만 진짜 진정한 혁신적인 그 기술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그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기초 연구가 중요하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얘기가 되겠고요. 그 기초 연구에서도 가장 근간이 되는 것은 사실은 기초 과학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초 과학, 기초 연구, 혁신적인 기술 이런 것과 관련되어 있는 연구를 하는 가장 중요한 주체는 역시 대학입니다. 따라서 대학의 연구 경쟁력을 강화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국가의 미래를 담보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그러면 대학의 연구 경쟁력을 강화할 것인가? 대학의 연구 경쟁력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보면 한 세 가지 정도 생각할 수 있겠죠. 그 안에 있는 연구 구성원들, 개인의 연구 역량, 그리고 구성원들끼리 모여있는 그룹, 집단의 연구 역량, 그리고 그 대학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역량이 모여서 대학의 연구 역량을 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개인, 연구자, 그리고 소규모의 집단 연구에 대해서는 한국연구재단을 비롯해서 다른 연구 지원기관에서 우리 과기정통부의 지원을 받아서 많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경우에는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은 그 연구의 문화, 연구자들의 문화를 어떻게 창의적이고 도전적이고 변혁적인 연구를 할 수 있도록 그 문화를 만들어줄 것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안에서 연구재단 기초연구본부에서는 그런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어떠한 시스템을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고민하고 있고요.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시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 소규모 집단을 넘어서는 좀 큰 집단 그리고 대학 자체의 연구 역량은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겠느냐. 이거 결국은 계속 말씀들 하셨지만 그 인프라죠. 연구 인프라, 연구 장비, 시설, 지원 시스템, 지원 인력, 그다음에 연구 학교 내에 대학 내에 계속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는 전임 전담 연구 인력 활용 이런 부분들을 통틀어서 연구를 지원하는 사업을 만들어줬을 때에 큰 규모의 연구 집단 그리고 대학의 연구 역량이 커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국회에서 있었던 포럼에서 기초연구연합이 주최한 포럼인데요. 기초연구연합에서 제안한 굉장히 이 그 대학 블록 펀딩에 대한 그런 이제 연구를 많이 하셔가지고 발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GUF, General University Fund에 대해서 많이 살펴보시고 어떻게 우리가 적용할 것인가, 우리나라에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발표를 하셨죠. 그래서 그 내용은 제가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 자리에서 말씀 안 드리겠고요. 근데 이제 그때에 GUF를 유럽이나 일본의 대학들은 다 GUF 펀드를 받습니다. 그런데 선진국 중에서 GUF 펀드를 주지 않는 나라, 난 유일하게 이제 미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 과연 미국은 GUF 펀드를 주지 않고 대학의 연구를 지원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미국의 대학 연구비에 대한 데이터를 어저께 막 뒤져봤어요. 뭐
이게 US R&D Funding and Performance Fact Sheet라고 하는 자료에 나와 있는 이제 이건데요. 21년도 10월 달에 이제 업데이트 된 건데 자료는 이제 완전된 데이터는 2019년도이기 때문에 2019년도 데이터를 가지고 미국과 한국을 잠깐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미국의 2019년대 총 R&D는 774조 원 정도 됩니다. 이거는 제가 임의적으로 1180원을 곱해서 계산한 액수입니다. 774조 원이고 연방정부에서 지원한 R&D 비용이 한 163.9조, 164조 원 정도가 됩니다. 이에 비해서 2019년도에 우리나라에서의 총 R&D는 89조, 그 다음에 정부에서 지원한 R&D는 한 20조 6천억 정도가 됐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총액이든지 정부 R&D든지 간에 미국에 비해서 한 13% 정도의 연구비를 지출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연구비를 사용한 대학이 연구비를 사용한 액수를 한번 추출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미국의 대학이 그 총 R&D 미국의 총 R&D 774조 중에서 대학이 사용한 연구가 한 92.9조, 93조 정도를 대학이 사용했습니다. 이 얘기는 국가 R&D 비용의 총 R&D의 12% 정도를 대학이 사용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한국은 이 89조 중에서 대학이 얼마 정도 사용했냐? 사실 정확한 통계는 여기는 없고요. 근데 이때 과기정통부에서 발표한 정부 R&D 중에서 지원한 거로 보면은 대학이 한 5조 정도를 사용했습니다. 근데 정부 R&D 말고도 좀 다른 부분에서 들어온 돈들이 있으니까 5조보다는 조금 많겠죠. 그러나 하여튼 일단 5조라고 하면은 5조를 갖고 보면은 이게 국가 R&D 중에서 대학으로 가는 돈이 5.6%, 조금 더 올라간다 그래도 6%에서 7%입니다. 미국에서 대학의 R&D에 들어가는 국가 R&D 대비 들어가는 돈의 약 5-6% 이상이 우리가 덜 들어가고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게 총 연구비가 되는 거고요. 더 나아가서 한번 기초연구 부분을 좀 살펴봤습니다. 기초연구 부분을 살펴봤는데 미국의 대학에서 기초연구를 58조 정도를 매년 사용합니다. 58조 정도를 사용하는데 이 중에서 미국은 자체 대학들이 자체적으로 연구비를 확보하는 경우가 많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 중에서 제가 이것저것 한번 따져보니까 한 37조 정도가 정부 예산에서 들어간 걸 생각되고 이렇게 되면은 정부 예산에서 들어간 게 한 22% 정도가 대학의 기초 연구비로 들어간 셈이 되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지금 5조 정도에서 보통 대학에 들어가는 연구비의 60% 남짓이 기초 연구비로 사용됩니다. 그러면 5조로 생각했을 때 3조 정도가 기초 연구비가 되고 그렇게 되면 3조 정도로 그냥 보게 되면은 실제로 대학에 들어가는 기초연구비는 14.5%, 조금 더 올라가봤자 16%죠. 그럼 미국에 비해서 역시 이것도 6-7% 정도가 적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지금 제너럴 유니버스 펀딩을 주지 않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대학으로 들어가는 돈이 퍼센티지가 우리와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총액을 따지게 되면 더 훨씬 더 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R&D 비용을 늘리는 게 만만치는 않겠다고 하겠으나 어쨌든 대학의 연구비를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지원을 해야 되고 형태는 개인 연구비 형태가 아니라 대학의 블록 펀딩, 인프라를 구축하는 그런 형태로 연구비를 지원하게 되면은 아마도 지금보다는 훨씬 나은 대한민국 대학들이 경쟁력을 가지고 국가의 미래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 본부장님 아주 굉장히 그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신 일단을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그 두 분 토론에서 보면 우리 그 민정준 교수님은 지역 대학의 어떤 그런 그 현실을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은 인력 양성 사업에 대한 어떤 그런 그 필요성, 그럼 특히 이제 그 외국인 학생에 대한 이 정주 환경을 좀 개선해야지만 그나마 이제 외국인 학생들이 이제 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될 수 있겠다는 이런 말씀을 해 주셨고요. 그다음에 김정인 본부장님께서는 어쨌든 대학의 연구 역량의 어떤 그런 그걸 강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그 말씀들을 해주셨는데 특히 그 재미있는 거는
연구자 문화를 만들어야지만 사실 이게 어떤 그 지속 성을 가지려면 일시적인 어떤 그런 그 투자가 아니라 이 문화에 대한 어떤 그런 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제 그 변화를 이제 말씀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역시 어떤 그런 그 소규모 집단의 어떤 그런 그 지원을 넘어서 개인적인 어떤 연구보다는 그 집단 연구나 어떤 그 대학 차원에서의 어떤 그런 그 역량 강화가 이제 필요하다는 말씀. 그 다음에 이제 대학과 미국과 비교해 가지고 한국의 대학에 대한 어떤 그런 그 투자 예, 비교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부분이 앞으로 우리가 해결해야 될 이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 지금 유튜브에서 이제 질문을 몇 분이 해주셨는데 우리 김인범 선생님께서는 어떤 그런 그 기업이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이런 방향은 없겠냐 이런 그 질문이고요. 그다음에 그 알프레드 김 선생님께서는 이 기초 연구 관련해서 이제 성과 측정 방식에 대해서 우리 그 이원영 교수님 발표를 좀 반영해 주시면 좋겠다는 이런 그 이 바람을 말씀해 주셨고요. 조성민 선생님께서는 뭐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그 핵심적인 거는 어쨌든 기초 연구는 굉장히 다양한 어떤 그런 측정 방법을 이 고려를 해야 된다. 그 다양한 측정 방법으로 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어떤 방안은 없을 건가 없겠는가 하는 이런 그 질문을 해주셨는데 그 이 답변은 종합적으로 마지막에 우리 두 분 발제자님께서 답변을 듣도록 하고요. 다시 한번 우리 그 이 패널 선생님들의 토론을 한번 그 다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보니까 여기서 가장 다른 세계에 있는 사람 같아요. 인문 이게 사회과학을 하고 또 저는 연구처장이 아니라 저는 기획처장을 했는데요. 하여튼 뭐 학교 전반적인 어떤 그런 그 고민을 하고 했습니다만은 조금 다른 측면에서 이제 고민을 했고 제가 사실은 그 학위 박사 과정을 이제 영국에서 했는데 그 당시에 그 영국에서 재밌는 얘기 들은 중에 하나는 예전에 영국이라는 나라는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였다고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쫄딱 망한 게 그 대처 시대였어요. 그래 왜 그렇게 쫄딱 망했냐? 그러니까 그런 해가 지지 않는 그런 작은 나라에서 그렇게 해가 지지 않는 어떤 그런 전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영향도 놀라운 거지만 그러던 나라가 쫄딱 망해서 그 저기. 그 IMF의 어떤 그 지원까지 받게 되는 이런 상황이 지경이 이르게 되는 것은 더 이 그 경이롭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원인이 뭘까에 대해서는 이 과잉 복지도 있지만 한편으로 아까 이제 발표에서도 보면 영국은 전통적으로 대학이 강한 나라입니다. 대학의 어떤 그런 기초 연구가 지식이 자파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건데 그 당시에 영국 대학에서 생산한 어떤 그런 그 지식에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지만 한 7, 80%를 일본에서 가져다가 다 사업화를 해서 성공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런 힘이 일본의 어떤 그런 60, 70년대를 있게 한 그런 힘이었다고 하는데 사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도 아까 이제 뭐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대학에 대한 어떤 그런 역량을 기른 것도 중요하지만 대학의 아이디어를 어떤 사업화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소홀히 할 수 없는 이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 한 번 더 짧게 이번에는 한 2분 정도로 하시고 우리가 10분 늦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치는 시간을 한 6시 10분 정도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패널님께서 이제 종합적으로 한번 이렇게 쭉 한 번씩 말씀하셨으니까 혹시 뭐 보완적인 거나 또 추가적인 어떤 말씀을 하실 부분을 한 2분 정도로 해서 짧게 또 한번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까 굉장히 그 실질적인 얘기를 했으니까 다시 좀 큰 그림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면요. 제가 이제 한 15년 전에 서강대학교 대외협력처장을 하면서 전 세계 대학을 뭐 잘 사는 나라, 못 사는 나라 많이 다녀봤는데요. 우리나라 대학과 비슷한 현실을 가진 나라가 하나도 없습니다. 유럽과 우리나라는 대학의 모델이 굉장히 다르고 특히 뭐 독일 같은 경우는 대학 진학률이 우리나라 한 4분 1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독일 같은 시스템을 우리나라에 도입하는 게 근본적으로 불가능하고요. 미국도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미국 대학들의 형편이 굉장히 다르고
프랑스, 영국 아니면 호주, 뉴질랜드 아니면 뭐 기타 국가들이 다 우리와 우리의 대학이 처한 여러 가지 이제 사회 경제적 그 백그라운드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벤치마킹을 해서 이제 배울 점들은 배워야 되지만 결국은 한국의 대학의 연구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법은 우리가 처한 이 현실에 기반을 해서 이제 새로운 고민을 통해서 우리 상황에 맞는 솔루션을 찾아야 되지 않나 그런 의미에서 이제 오늘 같은 토론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전 이 정도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 교수님. 예, 우리 이은준 박사님 계시죠. 네, 뭐 저는 아까 대략적으로는 다 말씀드렸는데 결국에는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학의 역할은 교육에서부터 지금의 대학의 역할은 맨 끝단에 예, 이 사업학까지 또 역할을 다 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이 뭐 어려움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만 그런 역할을 다 수행해야지만 대학이 예, 발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어느 한 분이 다 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역할 분담 체계를 사실은 좀 정교하고 잘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초연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더 남들이 안 하고 좀 하고 싶어 하고 이런 주제를 발굴해서 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지만 그것들을 다시 연결을 시켜서 좀 응용하고 개발하는 연구 쪽으로는 연결이 돼야 된다라는 부분들까지는 역할을 좀 해야 된다라는 거죠. 아무리 좋아하는 연구에서 끝나면 그게 가치가 없다라는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그리고 응용 개발이 되면 사업체로 연결시켜서 어떤 성과가 낳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중요한 게 그런 이 중개를 하는 사람들 전문가 이런 분들이 더 중요한 거질 중요해져야 되고 더 중요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대학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중요한 영역이 아니라고 예, 판단하는 부분이 많이 있을 수가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 생각하면 기초 연구 중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갈 것들을 좀 스크리닝하고 찾아내고 이런 역량 있는 분들이 필요하고 예, 그다음에 응용 개발된 연구 성과는 기업으로 연결시키는 것들을 예, 찾아내고 거기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분들 예, 이런 분들에 대한 그런 전문가분들에 대한 투자도 대학이 지금보다는 더 많이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민정균 교수님, 윤아 씨. 그 기술 그 대학의 연구가 이제 기술 사업화로 연결되는 것이 아까 그 주제 발표에서도 나왔습니다만은 그 기술 그 이전도 그 건수당 그 액수도 굉장히 저희가 그 외국에 비해서 낮고 하는 이유가 뭐 그 대학에서 만들어지는 그 연구 성과가 어떤 임팩트라든가 이런 것이 낮은 탓도 있겠지만 또 하나는 그걸 사업화해서 그 기술 이전을 받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산업이 아직은 그 영세화돼 있다. 또 특히나 이제 지역 대학의 주변 그 지역의 그러한 그 산업체들의 어떤 영세화 이제 이런 것들도 큰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특히 그 지역 대학에 대한 그 어떤 연구 인력을 양성하는 것에 좀 집중적인 지금과 같은 그 투자를 넘어서는 그 집중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그 연구 인력들이 이제 그 또 배출이 되면 이제 그 우수한 인력들을 매개로 해서 또 산업체가 성장을 하든지 아니면 또 수도권이나 다른 지역에 있는 산업체가 또 그 지역으로 옮겨올 수도 있고 그런 이제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는 의미에서 인력 양성 사업의 어떤 그 집중적인 투자도 대학의 어떤 그 연구 성과의 기술 사업에도 굉장히 그 중요한 그 요인을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김정인 본부장님, 예,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지금 요 앞에 보이는 저의 질문에 대해서 제가 한번 답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조성민 님이 질문하신 그 내용에 이거 아무래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괜찮습니다. 예. 네.
기초연구에서 분야별로 성과를 측정하는 다양한 방법이 좀 다양해야 할 것 같다는 의견을 주셨는데 동의합니다. 동의하고요. 그런데 어떤 방안이 있을까요? 모릅니다. 모릅니다. 이게 사실 이제 말씀을 드리면 2022년도부터 연구재단 기초연구본부에서 지원하는 이제 그 연구비는 학문 분야별로 이제 별도로 연구비를 이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문 분야별 연구비 지원 체계를 이제 2022년도 내년서부터 완전히 전면적으로 실시를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당연히 분야별로 성과를 측정하는 방법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고민을 해도 이건 답이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저희가 각 분야별로 대표 학회 그 연구자분들을 모셔서 그분들의 해안을 좀 얻고자 기획과제를 드리고 지금 그 기획과제가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 성과를 측정하는 것들, 그다음에 그 학문 분야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로드맵을 짜고 어떤 식으로 연구를 진행을 시켜야 되느냐, 연구비는 어떤 정도로 배분하는 게 좋으냐, 이런 모든 것들을 포함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이제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이런 그 기획과제가 이제 마무리될 때쯤 되면은 각 분야별로 나온 아이디어들을 서로 공유를 하면서 좋은 그 뭐 성과를 측정하는 방법들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답변까지 해 주셨는데요. 예, 2라운드는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진행을 하셨습니다. 제가 하여튼 너무 이렇게 그 강압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그럼 제가 이쯤에서 사회자인 저도 이렇게 뭐 이런 분야에 이제 연구도 하고 제가 사실은 첫 직장이 그 대덕 연구단지에서 이제 근무를 하다가 사회과학을 했는데도 대덕 연구단지에 제가 근무를 했어요. 그래서 이 분야에 뭐 오랫동안 이제 관심을 이제 가지고 있었는데 사실은 아까 이제 뭐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신 것 중에서 뭐 칸막이 말씀도 하시고 대학의 어떤 그런 거 연구 결과가 이제 사파로 이루어지는데 이게 말로만 하고 제도적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다른 나라에서 이제 어떻게 하는지를 보면 거기에 상당한 어떤 그 답이 있는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그 예를 들어서 그 독일 같은 경우에 그 막스 프랑크 연구회 우리가 리서치 연구회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연구회의 구조를 보면 그 연구회에 60여 개의 어떤 그런 그 연구기관하고 또 이제 연구실들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나 한번 보세요.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의 과기부하고 그 저 NST에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지역의 그 출연기관의 어떤 그런 지역 조직들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하고를 보면 굉장히 다른 지역에 대한 지역의 어떤 그 연구기관 아니까 그 대덕에 있는 연구기관 뭐 그 본부가 지역에 지금 한 100여 개 그 위치하고 있는데 하나도 대학에 있는 이런 그 지역 조직이 없습니다. 다 그냥 별도의 공간을 가지고 별도의 어떤 그런 그 성 같은 이런 성을 짓고 있지. 근데 그 막스 프랑크는 대부분이 대학에 위치하고 있어요. 대학의 기관들이 위치하면서 연구와 아까 이제 말씀들 많이 해주셨잖아요. 개인이 아니라 이제 집단 연구, 센터 연구 이런 걸 가지려면 그렇게 협업하고 어떤 기업하고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을 만들어야지 조직 그렇게 만들어놓고 말로만 계속 그렇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나 또 이제 어떤 부처 간의 어떤 그런 거 협업 구조나 어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영국의 경우를 보면요 정말 필요한 어떤 그런 거 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를 들어 국장을 겸직을 해버립니다. 겸직시켜버려요. 그렇게 하면 그건 협업이 안 할래 안 할 수 없는 그건 이제 극단적인 어떤 그런 중요한 어떤 그런 경우이긴 하지만 우리도 그런 어떤 그 메커니즘이나 우리가 뭐 생태계라는 표현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태계라는 것은 하나의 어떤 그런 그 투자를 한다고 해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제도를 만든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뭐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움직여질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만들어 줘서 그런 것이 이제 기초 연구를 하면 그것이 사업화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모든 메커니즘을 만들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그런 그 정책 그 뭐라고 합니까 이 저기 이 복합적인 어떤 그런 그 정책
대학을 이렇게 구상을 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말씀인데, 이 대학의 문제도 그런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고민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다음에 지역 대학도 우리 아까 민 교수님 뭐 굉장히 좋은 말씀들 많이 해주셨는데 지역 대학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사실은 뭐 우리 강원 대학에서 보면 우수한 학생들이 지역에 남아서 제가 우리 제자들을 붙들고 너 여기 대학원을 와라고 얘기할 하기가 정말 정말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하고 나면 학생들이 그 후에 우수한 인력들이 갈 수 있는 뭐 고급 연구기관이라든지 또 얘가 평생 어떤 그 거기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조직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악순환이 이제 계속되는 이런 그 환경이고, 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우선 그런 그 이 대학에서도 그런 환경을 그러니까 지역에 있는 대학이 서울대학하고 이렇게 비교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은 그 지역에 맞는 니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니치에 맞게 그 대학이 지역의 어떤 기업들이라든지 기업 환경이라든지 하고 같이 이렇게 그 어울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줘야지, 그런 거 없이 인류만 항상 주장을 해왔기 때문에 당연히 학생들은 서울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라고 생각해요. 지역에 그 특색이 있는 그런 그 학과나 대학을 만들고, 그 지역은 지역의 어떤 그런 산업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대학이 환경을 만들어주면 나름의 어떤 그런 그 필요도 하고 지역하고 지역에서 어떤 기여도 하고 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이 이제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모든 것이 이제 중앙으로 이제 집중되는 이런 그 상황에서 뭐 핑계는 그렇습니다. 그런 환경을 좀 만들어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데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10분 정도 남았는데요. 두 분 발제자 그 교수님들께서 짧게 한 뭐 2, 3분 정도씩 답변 겸해서 혹시 뭐 꼭 답변 아니셔도 어떤 추가적인 발언을 해주시고 우리 저기 김보현 과장님 또 말씀도 들으면서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예, 시작해 주시죠. 예, 연세대학교 이원영입니다. 예, 오늘 그 토론회에서 그 대학의 기초연구 경쟁력 강화가 곧 국가의 경쟁력 강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모두 다 공감해 주신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그 대학의 기초연구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지속적인 관심과 꾸준한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에 다 같이 인식을 같이 한 것 같고요. 대학의 연구비 지원은 그 기존의 그 개인이라든지 집단 연구 중심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그 대학의 연구 인프라 구축을 위한 그 블록펀딩 방식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에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정부가 좀 신속히 좀 이런 사업들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지역 거점 대학들을 포함해서 국가 차원에서 연구 거점 대학의 육성은 한 10개 대학 내외 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독일의 경우에도 그 엑셀런트 뭐 그 유니버시티 프로그램으로 한 10여 개 대학들을 또 집중 육성을 뭐 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연구 성과 평가 방식이 우리 아까 계속 그 어떤 데이터에서 건수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사실 건수는 이제 의미가 저는 크게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런 양적 평가에서 정말 하루빨리 벗어나서 정말 그 임팩트가 얼마나 있는지 완전 질적 평가로 좀 전환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좀 마지막으로는 우리나라의 그 R&D 예산이라든지 리소스는 굉장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이런 리소스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할 거냐라고 하는 것을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러기 위해서는 각각의 단체, 각각의 그 대학 주체들, 그러니까 대학, 출연연, 뭐 기업 따로따로 놀아서는 안 될 것 같고요. 협업 체계가 이제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출연연 같으면 좋은 인프라 갖고 있으니까 아까 이제 대학과 실제 그 겸직 제도를 좀 활용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조인트 어필리에이션을 통해서 활발하게 인적 교류, 물적 교류가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대학도 캠퍼스 공간 내에 기업의 연구소를 실질적으로 유치를 해서 공동 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공동 연구 프로그램들을 좀 활발히 그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원희 교수님. 예, 유인권 교수님. 아, 네. 예, 답변이시죠. 예.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런 자리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 나눠서 너무 좋고요. 세 가지만 쫙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일단 블록 펀딩 너무너무 절실하고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그래서 거점을 만들겠다는 거 지금 대부분 다 동의해 주셔서 너무 다행이고요. 그런데 몇 가지 원칙,
자율성과 다양성은 대학에서 생명과 같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이 두 가지의 방향을 기조를 지켜주셨으면 좋겠고, 또한 여기 지금 질문도 나왔지만 저희 부산대학교에서는 5대 계열로 나눠서 각각을 다 다르게 대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문사회계열, 자연과학계열, 공학계열, 의학계열, 그 다음에 예술체육계열까지. 이 종합대학은 사실은 너무나 많아서 사실 쉽지 않,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각각의 특성, 아까 말씀, 방금 전에 말씀드린 다양성이 존중돼야 하므로 그 5대 계열이 다 존중받아야 되면 좋겠고, 방향으로 보면 저희가 2040 리서치 저희가 워크숍을 하면서 굉장히 어려운 얘기들인데 몇 가지 키워드가 모든 계열에 똑같이 나왔습니다. 이게 오늘 여기서 얘기되는데 오픈. 모든 게 오픈되고 공유되어야 됩니다. 이게 앞으로 사회가 지향하는 방향이 될 것 같고, 사이언스가 특히 그 앞장서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데이터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인벤토리라고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의 모든 데이터가 오픈해서 공유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뭐 많이 얘기했지만 오픈과 다 그 후속 조치가 결국에는 컨버전스, 즉 융합 안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제 테마가 너무 복잡해지니까. 그리고 협업, 칸막이 없어야 됩니다. 이게 지향하는 방향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아주 그 발표도 토론도 아주 명쾌하게 잘 마무리해 주셨습니다. 그 제가 마무리하지 않고 저도 하던 이 발언을 통해서 그냥 마무리를 하고 우리 저기 김보연 과장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했는데, 그 지금 오늘 나온 이런 부분들을 보면 사실은 뭐 대학이나 기초 연구에 대한 어떤 그런 강조는 아무리 강조를 해도 뭐 지나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특히 그 최근에 그 난제라고 그랬죠. 위키드 플라블럼. 이게 사실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복합적인 어떤 그런 그 문제, 해결 방안도 굉장히 복합적인 어떤 그런 그 문제들이 이제 나타나는 이런 것들에 대한 대응을 하려면 어떻게 되냐 하는 거.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가 팬데믹을 겪으면서 X 이벤트라고 그래. 극단적인 어떤 그런 그 미래 사건이라고 그러죠. 사건. 우리가 뭐 코로나가 지금 어디 뭐 예측 가능해지지 않았잖아요. 느닷없이 나타나는 건데, 이러한 그 상황에 대응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부의 역할이라든지 민간의 역할이라든지 대학의 역할 이런 논의를 많이 하는데, 굉장히 어떤 그런 그 애자일, 민첩하게 어떤 그 대응을 하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반드시 큰 대가를 치른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회복 탄력성이라고 그러죠. 리질리언스라고 그러는데, 이런 그 회복 탄력성이라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갖추려면 기초 연구나 대학의 어떤 그런 그 적극적인 역할이 없이는 절대로 불가능한 이런 그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오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 부분 이 공유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 과장님께 3분을 남겨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말씀입니다. 네. 기초 연구 진흥과장 김보열입니다. 오늘 토론 잘 들었고요. 저희가 최근에 그 연구자지도 기초 연구에서 한 두 배가 달성된 이후에 향후 어떤 식으로 저희가 그 기초연구 방향을 정립할 것인가에 대해서 각 이제 그 대학을 직접 찾아가서 의견을 듣고 하는 과정이, 오늘 또 이제 그런 과정의 하나로 저는 생각을 했고요. 근데 제가 이제 연구자들도 기초연구 예산과 연구 방향과 관련해서 크게는 세 가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잘했고 앞으로 계속 유지해야 될 게, 아까 자율성, 다양성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기초연구의 자율성, 다양성 계속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개인기초연구에 대해서는 그 방향을 계속 기조를 유지할 거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좀 보완해야 될 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략성에 대한 보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연구소, 특정 분야에 대한 전략 분야에 대한 연구소를 강화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다만 이제 아까 저희 블록펀딩하고 관련 연구 거점 대학하고 약간 오해가 있으신 게, 저희는 이제 연구소를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는 전략 분야를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연구 거점 대학에 대해서는 그런 생각을 갖지 않는데 약간 혼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연구 거점 대학에 대해서는 정책적 고려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특정 분야에 대한 것을 저희가 제시하거나 이러는 생각은 없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제가 그 계속 유지, 보완, 그 외에 특별히 이제 구조적인 문제점들이, 그 쌓여진 문제점은 단시간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있는데,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뭐 인력의 문제, 특히 테크니션의 문제, 포닥의 문제, 지역대학의 문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해결책으로 저희는 블록펀딩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고요.
그것은 이제 대학에 직접 펀딩을 정부가 가함으로써 대학의 자율성으로 대학이 주도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인프라 측면에서도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것도 제가 고민해서 앞으로 저희 그 기초연구의 정책 방향이 제대로 설립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 유익한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참석하신 분들 그다음에 그 유튜브로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